앉아 있네. 올해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게스트 소개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방송 최초로 저희가 요즘 들어서 약간 게스트 소개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반성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랬는데 오늘은 아예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대학교 나노융합스쿨의 고재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은 오늘 이따가 이제 뉴턴의 발가락에서 빛이라든가 본다는 것, 또 조명, 뭐 디스플레이, 우리가 맨날 겪고 쓰고 들고 다니는 거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그죠? 뭐 조명까지는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이게 뭐 디스플레이, LED, LCD, OLED 이런 거로 가면 도대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길래 이게 가능한 것인지 뭐 이런 거 들어는 봤죠. 뭐 소자가 어쩌고 무슨 뭐 때로는 백라이트, 뭐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런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렇죠. 그리고 뭐 파란색 LED 만든 사람이 노벨상 타고 이런 얘기. 그렇죠. 그뭐 별거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 걸로 그거 타다니 이렇게 이런 네. 느낌. 아, 옛날, 우리 옛날 같으면, 너무 옛날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셀로판 테이프 이렇게 붙이면, 갑자기, 게임도 그렇게 했었어요. 오락실 가서. 부끄러워요. 오락실에 그 갤럭이 나오기도 전에, 네, 그런 시절에 보면, 이렇게 무슨 자동차 가는 그런 게임, 흑백인데, 거기 밑에는 노란 셀로판지, 위에는 빨간 셀로판지, 파란 셀로판지, 이렇게 아주 칼라 비슷하게 했다고. 진짜? 저는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완전 옛날 얘기인가 보네. 야, 그렇게까지 젊지 않으세요. 네, 명, 광복 전 이야기죠. 일사오태 때, 일사오태 때 내가 오락실 들렀다가, 부산 부모님과. 가다가 오락실 들러가지고, 네. 자. 근데 예전에 그거는 생각나요. 초록색 그립 모니터. 아, 네. 아, 그래야 뭐 흑백인데 당연하죠. 실제로는 초록색이 그죠? 뭐지? 사실은 흑백이 아니라 흑록이죠, 흑록. 흑록이죠. 네. 흑록인가? 저기 백록 아닌가? 백록도, 흑록이요, 흑록이죠. 흑록. 글자가 네네네. 초록색으로 흰색 대신에 나와서. 초록색으로 나오는 네. 거죠. 사실은 그냥 모노크롬이라는 점에서 똑같은데, 그렇죠. 예, 색깔만 조금 다른. 그 주황색도 있었습니다. 아, 너무 엠버라 싫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근데 나름 그게 더 보기 편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 진짜요? 예. 제가 처음 샀던 컴퓨터 모니터가 이제 그림 모니터였어요. CRT 그림 모니터. 14인치. 우리 어릴 때 14인치 TV를 온 가족이 모여서 본거 알아요? 멀리서? 지금 14인치, 지금 이, 제가 앞에 놓고 있는 이 노트북보다 작은 화면이거든요. 이런 거, 뭐, 오페라 글라스 같은 거 대고 보셨나요? 아니요, 우리 멀리서 그냥 한, 거실에 한가운데 저 이만한 14인치 TV가 있었고, 다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무슨 600만 불에 사냐니 기둥순 찰 때니, 드러는 봤나, 기둥순 찰 때? 엄마 이거 야구, 뭐 이런 거. 가까이서 보려고 하면 엄마 눈 나빠진다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 안 그랬잖아. 보인다고. 야구 경기를 보면, 지금 보면 저 공이나 보이겠어요, 그게? 그렇죠. 자,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건 아니고, 당연히. 네. 기술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 네. 전에 오프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만우절 장난을 하면서, 네,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화성의 생명체가 등장했다는 둥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 바람에, 반향이 좀 뜨거웠죠. 학계에서도 근데 그렇고. 그반 학계는 모르겠고 저희 청취자분들은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해주셨는데 제가 네.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저희가 이제 만우절 때마다 약간 충격적인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파이가 알고 봤더니 유리수였다든지 아, 맞아요. 네. 그것도 암흑자를 있었죠. 발견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지하 자취방이 옥탑보다 어두운 이유는 이유는 네, 다크온 때문이다. 암흑자. 맞아. 다크온이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이다. 네, 다크온에게 질량이 있어서. 네네. 그런 얘기들을 교수님이 지금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뭔가 점점. 잘못 다크온 나오셨다는 걸 때문에. 이제 근데 깨달으신. 실제로 속으신 분이 있나요? 아, 그게 반응이 파악이 되나요? 저희 되게 잘해요, 그런 거. 이야, 굉장히 진지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다 속는다고 뭐지? 그때 파이 유리수 이것까지는 꽤 많이 속았던 것 같은데. 파이 유스 알고 보니 알고 봤더니 파이가 뭐 그렇게 끝이 나는 거지. 몇만 네. 거기에서 끝나고 뒤에 숫자가 이렇게 됐나? 이러면서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이번에 약간 진지하게 분노하신 분들이 많은 아, 거예요. 분노하신 분들이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사실이었으면 좋겠으니까. 그 화성의 생명체 소식은 너무 기다려오던 거여가지고 저희 방송이 끝나기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검색해보고 막 이러면서 막 두근두근 하셔가지고 우리 청취자님들은 더 네, 그러시겠죠. 실제로 실망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지금 속인 사람이 할 정말요? 말은 아니고요. 자, 근데 오늘 얘기가 사실은 이건 농담이 아니고 물론 네. 오늘 얘기가 좀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화성 관련된 퍼시비어런스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 무엇이냐? 제가 지금 사진으로 띄워놓고 있는데 퍼시비어런스가 발견한 돌이에요. 이게 녹색 돌입니다. 실제 색깔이 저래요. 네. 네, 녹색 돌인데
왜 녹색인지 이게 도대체 뭐 형, 정체가 뭔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아, 이건 그래서 이거 화성에 연구... 청동기 문명이 있었다는 증거네요. 네, 딱 보기에도 그렇네요. 청동. 네, 딱 이거 약간 네. 진짜 좀 오기잖아요. 타재 석기 이런 오기라고. 옥으로 이렇게 부장품 아~ 무덤에 딱 이렇게 네. 가슴 네. 가슴 위에 올려놓고. 아, 네. 약간 화씨벽 이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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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이니까 화씨지벽. 아~ 진짜. 아무 말. 그게 불화자였군요. 네. 야, 빨리 차라리 내가 얘기한 게 낫겠다. 네. 어쨌든 이걸 발견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게 뭐 그렇다고 무슨 외계인이 있다, 화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예, 지금은 만우절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냐 하면 레이저를 쏘는 장치가 퍼시버런스에 있어요. 그 레이저를 가지고 지금 이 바위 위에 돌 위에 쏴가지고 이 돌 길이가 한 15cm쯤 돼요. 좌우가 네, 15cm쯤 되고 여기 지금 레이저를 쏴가지고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 큰 구멍은 그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조그맣게 아, 화질이 네, 떨어지긴 하는데 일렬로 쫙 이제 바늘구멍까지 바뀐 거 있죠. 아, 네네네. 네, 저게 퍼시비런스에서 쏜 레이저 자국이에요. 아, 원래 있던 건 아니군요. 네, 저게 슈퍼캠 레이저라는 건데 저거를 쏴가지고 뭘 하느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걸로. 약간 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바위를 녹이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녹은 증기 같은 게 올라오겠죠? 그걸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성분이 무엇이냐, 저게 뭐 운석 조각인지 아니면은 이 지역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딴 데서 어떻게 굴러온 건지 등등 주변과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아니요, 아직 안 나왔어요. 하고 있어요, 열심히. 아, 지금? 예, 네, 이걸 하고 있지만 아무튼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쨌든 저 녹색이 왜 저 녹색인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연구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이걸 제가 굳이 얘기 들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 그걸 좀 만회하고자 화성 얘기를. 아니 화성에 생명체 있는 거랑 저게 레이저 썼다는 거랑. 아니 녹색 돌이잖아요. 녹색 돌 신기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저거를 레이저를 쏴봤더니 저기 네. 저게 실제로는 뭐 꿈틀했다던가. 아 그렇다면 정말 좋겠지만. 예를 들어 사람의 약간 뭐지 그 유기 생명체의 흔적 같은 게 그 위에서 같이 스펙트럼에 겹쳐 나온다든지. 그러면 뭐가 나올지 모르죠 사실. 그 정도면 되게 좋을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말고 지난번 로버 이름이 뭐였죠? 큐리오스티가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드릴로 파가지고 내외 물질을 끄집어내고 거기에다 레이저를 쏴서 기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네. 네, 그런 적이 있었죠. 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더 좋은 점은 뭐예요? 내부에 있는 성분까지도 화학 성분을 알아내가지고 내부랑 바깥쪽이 어떤 식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지. 네. 근데 이게 그거랑 차이라면 이거는 이제 7m 거리에서 레이저를 쏴서 그러니까 앞에까지 안 가고 사실 로버가 굉장히 움직이는 게 불편하잖아요. 화성에서 그렇죠.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약이 좀 있는데 저걸 이제 이번에 퍼시베런스는 7m 거리까지는 근접하지 않아도 저걸 이제 보이는 게 괜찮은 게 있으면 쏴가지고 레이저로 쏴가지고 증기 올라오는 거 보고 스펙트럼 분석까지 다 할 수 있는. 오. 근데 레이저를 7m를 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7m 떨어진 오픈 스페이스에서 올라오는 증기를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건 가능한가요? 그래서 슈퍼캠이라는 말이 그 카메라의 기능인 것 같아요. 레이저를 가지고 슈퍼캠이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걸 이제 굉장히 고성능의 카메라가 이제 찍으면서 막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보통 이제 퍼시버런스도 그렇고 큐리오시티도 그렇고 사실 뭐 연구소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계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계측이라든가 우리 뭐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에 있는 뭐 LHC도 그렇고 이런 장비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근데 이제 물론 그거를 화성까지 가져가서 제대로 쓰는 건 또 다른 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화성에 저 녹색 돌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그 얘기를 일단 지난번에 저의 화성 농담으로 상처받았을 여러분에게 바치는 걸로 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부족하셨다면 제가 준비한 또 기상천외한 오프닝이 하나 더 있으니 그쪽에 기대를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천외? 우리 요즘 저 에너지 문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은데 탄소 배출도 그렇고 그 탄소 배출을 줄이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은 좀 부족하고 아직은 다들 아시는 얘기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나온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블랙홀 발전. 뭐라고요? 이거 자꾸 거짓말 아니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네. 진짜로? 블랙홀 진짜요? 발전. 어쩌자는 우리가 거죠?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지만 블랙홀로 발전할 수가 있느냐? 답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네. 대단하죠, 이 얘기는. 지금 왠지 교수님이 빛 전공자고 블랙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지금 수십만 명이 듣고 있는 앞에서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농담임을 전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자, 이게 사실은 바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로저 펠로즈의 이론에서 시작이 돼요. 1969년에 펠로즈가 블랙홀 이론들 중에 하나로 제안한 게 뭐냐면 실제로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펠로즈 프로세스라고 불리게 돼요. 네. 이렇게까지 지어내지는 않겠죠, 제가? 아유, 더는 안 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펠로즈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블랙홀 우리 얘기하면서 그 회전하는 블랙홀, 커 블랙홀이라는 얘기 했었을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뭐 어쩌면 그걸 잘 타고 들어가면 블랙홀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느니 뭐 이런 얘기 다 옛날에 나왔었는데 네. 이 커 블랙홀은 이제 질량과 함께 각운동량을 가지는 거죠. 즉 회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커 블랙홀이 아닌 이제 가운동량을 가지지 않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블랙홀은 이제 슈바르츠 실트 블랙홀인 것이고 이 커 블랙홀은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고 이걸 실제로 우리가 이제 관측에 성공을 했죠. 바로 M87 얘가 커 블랙홀이었습니다. 사진 찍은 거. 재작년에 2019년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쵸? 우리는 아니고 훌륭한 다른 분들이 관측에 성공하신 네, 여기 우리 인류가 우리 인류가 네네. 그리고 물론 이제 관측에 관여하신 선생님들이 오셨긴 했었죠. 그 M87이 커 블랙홀인데 이 커 블랙홀은 회전을 하다 보니까 그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 이제 영역이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에르고스피어라는 건데 작용권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블랙홀 회전원에 따라서 시공간 자체가 회전하는 영역입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림이에요. 네. 블랙홀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특이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의 지평선이 여기 있다면 그 바깥에 이렇게 에르고스피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에너지를 가져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조그맣게 내려주죠. 에너지를 이렇게 한 개, 두 개 집어옵니까? 네,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약간 저런 그 오징어 낚시 형식으로 에너지를 낚아올리는 저것은 아마 비유겠죠? 네네. 예, 저런 식으로 되진 않겠지만 그런데 이 강한 회전이 무슨 힘을 내느냐 이것 때문에 블랙홀로 유입된 물건의 일부가 이 회전에 따른 원심력 때문에 튕겨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펠로즈가 직접 계산한 거예요. 네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물질이 유입, 괜히 뭐 블랙홀 좀 들었다고 여기서 내가 지금 펠로즈가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의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면 내 생각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지도 좀 말라고. 네? 아무 말은 안 하세요. 교수님이 그러시면 이해하겠어. 교수님 도와주세요. 지금 예, 좀 더 들어봐요. 좀 더. 글로 옮기면 그냥 그래요가 되겠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블랙홀 좀 들었다 이거지. 야 진짜. 물질이 유입되다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면 하나는 구심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고 하나는 원심력에 의해서 유입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튕겨나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에너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실험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진짜로.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네. 블랙홀을 해서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옛날에 그때는. 지금도 없지만 물론. 네. 네. 뭐 소형 블랙홀을 만드는 것도 가속기에서 뭐 매우 짧은 시간 만들어질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 이걸 해볼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이미 70년대 초에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 회전 속도를 달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다른 기계를 만들어서 돌려봄으로써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뭐 빛을 쏴가지고 반사시키는 그런 것들을 정확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 원판을 초당 10억 회를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70년대 초로 가능할 리가 없죠, 그런 게. 네. 근데 지난해 이 실험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진짜로 있었어요. 실험이 있었다고요? 네. 실험이? 지난해 이제 이 펠로즈 과정에 대한 실험이 있었어요. 영국 글래스고대 물리학 및 천문학부 교수 팀이 음파와 회전하는 흡음기를 이용해서 커브 블랙홀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펠로즈 과정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해서
작년 6월에 네이처 피직스에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음파를 흡수할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기계를 만듭니다. 흡음기를. 그다음에 뒤쪽에 마이크를 붙여요. 그다음에 이제 음파를 쏘는 거죠. 그쪽으로. 그러면 이제 음파에 의해서 흡음기가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마이크에서 측정되는 음파의 진동수와 진폭이 처음엔 감소하고 신호가 사라져요. 마치 이제 물질이 아까 그 에르고스피어 이런 데 진입하면서 블랙홀에 흡수된 것처럼 음파가 회전 영역에 진입하면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음파를 쏘면 흡음기의 회전 속도가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마이크에서 음파가 다시 잡혀요.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보낸 음파보다, 그러니까 음파, 쏜 음파보다 오히려 30% 높은 에너지가 측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팀이 이 펠로즈 과정에서 그 에르고스피어로 유입된 입자에 의해서 고에너지의 입자가 튕겨나오듯이 음파가 흡입기의 회전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튕겨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우리가 이걸 지금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단 블랙홀이 필요하고 주변에 가까운 데 블랙홀이 있어야 되고 혹은 거기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블랙홀 에너지를 의미 있는 양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블랙홀에서 튕겨나오는 에너지라는 것이 저런 식으로 지금 그림해 보는 식으로 저렇게 수학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방으로 막 비산해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얻으려면 일종의 다이슨 스피어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블랙홀을 다 뒤집어 씌워야 된대요. 상당수의 블랙홀이 태양계만큼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다이슨 스피어를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다이슨 스피어를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가둔다는 개념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규모의 공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요, 파토님이.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한 에너지가 기대만큼 뭔가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면서 말 꺼내지 않으셨을까? 그런 걸 낚시라고 하죠. 저기 낚시하고 아, 낚시하고 있네요. 낚시를 하고 있네요. 이론적인 가능성과 실제로 그걸 뭐 만들 수 있느냐는 다른 다른 문제인가요? 문제네요. 이게 굉장히 다른 실험 같지만 수학적으로는 같은 방정식이 돼요. 블랙홀, 커브 블랙홀을 쓰는 것과 이 음파 회전 시키는 게. 그래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조금 전에 최 팀장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앞에 처음 얘기한 건 낚시였어요. 이걸로 우리 탄소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이걸로 제 생각에는 아마 향후 1000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기술로 가는 것은 100년으로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방법조차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주 어딘가에는 뭐 다이슨 스피어도 있을 거란 얘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다이슨 스피어가 실제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 그 관측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태비 아니지만 스타. 그죠? 그게 뭐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좀더 지배적이긴 하지만 아니라고 아니 보기는 확인된 나진 건 아니에요. 않았지만 확인된 건 아니에요. 확인되려면 진짜 뭐 완전 진짜 빼도 박도 하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도 있다면 어딘가에는 이 블랙홀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그런 기술 목록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 그런 존재들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운용하고 있을까? 자기네들이 문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쓰는 그 에너지의 총량이라는 게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이 정도면은 그 비트코인을 얼마든지 채굴해도 남을 만큼의 탄소 에너지가. 걱정 없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아니 채굴할 수뭐 있는. 그 어쨌든 간에 저런 식의 방법조차도 세상에는 있다. 그런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러게요. SF적이네요. SF적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이 어마어마한 규모긴 하지만 언젠가 뒷받침이 된다면 이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 그 모르는 거잖아요. 1000년, 2000년 후에도 인류는 아마 존재할 텐데. 그죠? 그럴까요? 옛날에 뭐, 그렇겠죠? 아마도요. 그때까지는 물론 뭐 어떤 형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지금 생각해놔야지 그때 뭐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블랙홀에서는 호킹 복사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기는 에너지도 있는데 호킹 복사 에너지는 굉장히 적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이라면은 이쪽이 차라리 낫다고 하네요. 호킹 복사로는 복사 한 장도 할수 없는. 야, 원래 이 역할이 아니지 않으셨어요? 제 역할을 막 가져가시네.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도 상상력이 자극이 되긴 하는데, 뭐 이렇게 반 튕겨나오고 반은 속으로 들어가면 뭔가 그 전설에 많이 나오는 모티브잖아요. 칼반 잘라서 하나는
집안 마당에 묻어놓고 이제 가져갔다가 나중에 맞춰보면 아버지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언젠가는 저 블랙홀에 들어갔던 반쪽이 다시 만나게 되는 뭐 이런 것도 한번 누구랑요? 나머지 반짝이랑 예. 우주를 떠돌아다니던 예. 죄송합니다. 네. 야. 그러니까 제가 김표 박사님 할 거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아무 볼이나 내 던지시는. 자, 걸어도 걸어도 제대로 걸리지 않는 걸 박사님. 자, 이렇게 좀 재미있었죠? 오프닝 어때요? 네.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역시나 언제나처럼 흥미롭고 충격적이고 흥분됐던 저의 오프닝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의 진짜 메인 열어 들어가겠습니다. 와. 자, 시작할 때 소개해 드렸던 고재현 교수님. 고재현 교수님이 이 빛과 관련된 연구를 하시고 또 그걸로 과학 교양서 지금 제가 사진으로 하나 띄워놨는데요. 네. 빛의 핵심.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빛의 핵심. 밑에 우리 팟캐스트에 또 많이 나오셨던 김상욱 교수님의 글도 있네요. 빛 박사에 의한 빛에 대한 빛나는 책. 표지가 정말 빛나요. 표지가 정말 빛나요. 지금 카메라에 이 빛이 잘 담겨지는지 모르겠지만. 아, 실제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작년 말에 작년 11월 초에 나왔네. 네, 그 작년 말에 이 책을 처음 봤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출판사는 이 책이 얼마나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 이런 무지개를 넣었을까. 저자를 앞에 두고 이런 느낌. 우리끼리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아, 진짜? 네. 아니, 정색을 해, 뭘 또. 그럼 내가 미안해지잖아. 아, 어쨌든 그래서 교수님한테까지 더 미안해지잖아. 네. 기대가 있었던 네. 책이다라는 느낌이 네. 들었었고 책 되게 재밌게 봤어요. 어, 되게 예쁘다, 이거. 네. 이게 마치 네. 저 카드 옛날에 뭐 이거 뭐라고 부르죠? 그레이팅 같은 걸 넣은 것 같아요. 회절격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빛이 들어가면은 무지개가 막 번쩍거리면서 퍼지는 건데 책 디자인은 저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 그냥 출판사에서 알아서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책 안에 보면 CD랑 뭐 풍뎅이 껍질 그 부분에 조예기가 나오죠. 나와 읽으셨구나. 감동이네요. 지금 제가 사진으로 띄워놓긴 했지만 이 사진만으로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만으로는 이 책의 실제 아름다움을 예, 내면은 그렇다 치고 외면의 아름다움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책을 사셔야 이 아름다운 표지에 이 오묘한 이 빛의 회절 뭐 이런 것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빛의 회절. 네. 그 제가 작년에 이 책을 보고 이거 되게 이제 과학, 저희 교양서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쵸. 이렇게 딱 특정한 분야를 찍어서 되게 넓고 깊고 오랜 얘기를 하는 책들이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 언제 한번 구재현 교수님 모셔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올해 계속 뭐 코로나니 뭐 때문에 계속 다른 손님들이 조금 계시기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야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교수님을 페이스북에서 제가 팔로우 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이 책을 샀다고 하면서 그 교수님 뭐 잘 읽을게요 이렇게 태그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정오표를 꼭 읽어주세요. 오타난 게 조금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사실 좀 마음이 아픈 거죠. 빨리 제세를 찍어서 교수님이 사람들이 책을 살 때마다 쫓아가서 저걸 안 하게 만들어 드려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게 큰 실수는 아니고 그냥 사소한 이렇게 오타 같은 것들. 목성을 목석이라고 썼다거나. 네네. 그런 거 몇 가지가 있죠. 그걸 읽고는 목성이 아닌 줄 알고 목석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아, 그런 분은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태양계 일곱, 네 번째 행성인가? 태양계 네 번째, 아,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행성이 목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은 다시 다른 책을 보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되게 좀 어렵지 않고 네. 쉽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소개도 드릴 겸 해서 한번 모셨어요. 그래서 빛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빛하면 우리가 뭐 뭐겠느냐 뭐 이렇게 우리 뭐 방송에서 가끔씩 뭐 물리 얘기하다 빛 얘기가 나올 때는 있었죠. 그래서 빛하면 무슨 태양빛도 떠오르고 전극빛도 떠오르고 오만 가지가 떠오르는데 앞에 오프닝에 얘기 드린 것처럼 조명, 디스플레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빛. 서로 다뤄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물리적인 측면에서부터 그런 주변에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다 좀 정리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제가 약간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리학과를 간다고 하면 보통 다 약간 뭐 양자 컴퓨터 막 그런 거 뭐 좀 네. 우주 막 이런 데 큰 주제 같은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는데 빛은 작은 주제라는 의미인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우주를 밝히고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빛이 뭐지? 그런데 왜 이런 빛이나 조명 이걸 딱
찝어서 연구를 하시고 싶으셨는지 그건 좀 궁금해서. 아, 일단은 첫 번째는 물리학과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게 응집물질이에요. 아, 예. 고체, 액체 뭐 이런 거. 네네. 그게 물리학회 회원들 모이게 되면 한 거의 60% 정도가 응집물질. 아~ 실제로 우주나 이런 거는 정말 정말 소수예요. 얼마 안 되는. 네. 우리 주변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취업. 그 해당되는 분야가 기술이랑 밀접해서 연관이 돼야지 연구비를 따기가 좀 쉽거든요. 네, 네. 그런,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박사과정 때 빛 자체를 연구한 사람은 아니고요. 빛을 이용해서 고체를 연구했던 소위 응집물질 분광학이라는 분야로 아, 이제 박사기를 땄던 사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화성의 돌이랑 비슷한데 물질에다가 레이저를 때리면은 이 물질이 사방으로 빛을 산란시키거든요. 그 산란되는 미약한 빛을 가지고 와서 프리즘 같은 데 넣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물질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침 우리가 최근에 녹음한 그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녹음한 세실리아 페인 이야기를 아, 그러네요. 세실리아 페인이라고 네. 그 별들의 주성분이 네. 수소하고 헬륨이라는 걸 발견한 과학자분이죠. 스펙트럼으로. 네네네.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얘기여서 네.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 녹음이라서. 네. 근데 그 세실리아 페인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비슷한 연구를 하다가요. 2003년에 국내 S사에 이제 들어가면서 저한테 맡겨진 주제가 형광등을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형광등. 우리 그때, 요즘에 또 쓰는. 네. 오, 형광등이 근데, 그때 개발됐나요? 아, 아니에요. 1930년대 개발이 됐는데 네. 이 형광등은 면으로 생긴 형광등. 이걸 TV 뒤에 끼우는 용도로 개발을 했었어요. 백라이트용으로. 그래서 그때 개발에 성공을 하고 일부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LED가 확 나오면서 그냥 저희는 그런 우리가 네. LED TV라고 옛날에 얘기하던 것들이 지금 OLED하고 달라서 그 LCD 뒤에 LED 백라이트를 연결한 거거든요. 아, 맞습니다. 정확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LED TV라고 우리가 했던 것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LCD TV였죠.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저런 차이였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와, 많은 얘기를 해주실 재밌겠네요.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이제 순서대로 대충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빛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자파, 전자기파, 뭐 빛 동의어고 그중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가시광선이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숱하게 했는데 교수님의 관점에서 응집 물질 뭐라고 했죠? 응광학. 응집 물리하고 광학이 결합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응집 물질을 연구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빛을 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빛이라고 하면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가시광선만을 떠올리는데 네. 사실은 뭐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이야 뭐 엑스레이니 감마선이니 무슨 뭐 자외선 저외선 다 빛의 일종이다. 네. 이름 붙이기 나름이다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 근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가시광선은 거울에 반사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고 뭐 물에서 굴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빛들 뭐 자외선 저외선 감마선 엑스선 이런 것들도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나요? 예,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그 맥스웰이 빛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실험으로 검증한 사람이 우리가 주파수의 단위로 쓰는 헤르츠라고 하는 독일의 네.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때 이제 했던 실험이 기가허르츠 대역의 일종의 마이크로파, 뭐 전파의 일종이죠. 네. 그거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 마이크로파가 빛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였습니다. 실험으로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맥스웰이 예측했던 전자기파가 실제 하는구나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렌즈도 적외선 렌즈, 가시광선 렌즈, 자외선 렌즈, 엑스선 렌즈 다 있습니다. 네. 얘네들이 하는 건 전부 다 똑같이 들어오는 전자기파를 모아서 와. 초점거리에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 렌즈의 뭐 굵기나 각도 이런 것이 다 다를 테고요. 예, 재질도 다 다르죠. 와. 그러면 우리 이제 감마선 같은 거나 이런 건 되게 강한 빛이고 막 예. 뭐 몸 안에 들어서 다 부셔, DNA 다 부시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만학의 근원인 블루라이트 그 얘기는 나중에 아마 네. 저희 네. 방송에서는 블루라이트가 뭐 몸에 안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아, 그건 아, 먼저 했었죠. 아, 네. 아, 그렇구나. 네. 별로 상관없다고들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여러 가지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관이 예. 있다는 입장도 있긴 하고 이외에 한번 여쭤볼게요. 제 생각에는 임상 수준에서는 뭐 유해하다 그런 것보다는요 네. 오히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형성을 방해해서 잠을 좀 방해한다. 뭐그 정도는 그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 정도. 같아요. 예를 들어 눈이 나빠진다든지 피부가 나빠진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아, 사실 제가 그거를 의사선생님이 아닌데 근데 너무 잠을 못 궁금했는데. 자면 수면이 잠을. 부족해서 아, 수면이 그러네요. 부족해 피부도 나빠지고 아, 근데 그러네요. 자외선을 보게 되면은 자외선이 UV ABC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B 같은 경우는 지상이 약간 내려오는데 걔는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백내장을 유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보라색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외선이면서 얘네를 실제로 우리가 이용을 하거든요. 뭐 선탠을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용도로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블루라이트가 자외선 A보다는 더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덜 세기 때문에 오히려 덜 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핸드폰은 근데 계속 보고 밤에 여기서 만약 블루라이트가 나오면 멜라토닌 문제 때문에 잠을 좀못잘 수는 있을지도 근데 모른다.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굳이 그게 어떤 빛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건지 아니면 그 콘텐츠에 대한 맞아요. 흥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건지 이것도 유튜브 보고 계속 추천해주는 거 계속 보다 보면 블루라이트와 무관하게 밤을 새게 되죠. 근데 빛과 관계는 있는 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광원이 되느냐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책을 보면 잠이 잘 오잖아요. 책보다 밤새긴 맞아요. 쉽지 않은데 이 자체가 빛이 나오니까 계속 좀 깨있게 하는 거는 있는 것 맞아. 같아요. 과연 그게 책에서 빛이 안 오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맞아. 걸까요? 아니, 예를 들어 책으로 유튜브를 볼수 있다면 아니라 콘텐츠가 없이 예를 들어 빛이 나오는 패널을 들고 있어도 잠이 안 오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럴 순 그럴 있죠. 수 있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이제 그럼 감마선 같은 것도 거울로 반사가 되는 건가요? 아, 감마선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것 같긴 한데요. 아마도 비슷한 방식으로 취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감마선은 에너지가 너무나 세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 아, 그렇게 위험하겠네요, 진짜. 그 도에 넘친 감마선을 받아서 이제 헐크가 됐잖아요. 같아요. 데이비드 그만, 배너박사가. 그만. 오늘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 아니에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인데. 네,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초록색이 나오는 게 무슨 이유가 있다고 예전에 어디서 본적 있었는데. 아, 그 헐크가 헐크가 초록색인 게 초록색이 된 거? 감마선하고 무슨 이유 감마선이랑 관련된 거였어요? 그럼 난 영화 그 만화 제작할 때 옛날에 만화 제작할 때 잉크 문제라고 제가 또 아, 기억이 진짜? 나는데. 초록색이 그좀 남았나요? 자, 네, 교수님 모셔놓고 우리가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있네요, 지금. 자,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다른 빛들, 빛이란 건 전반적으로 반사가 되고 굴절이 되고 또뭐 여러 가지 그런 같은 현상을 보여준다라는 건데 이게 반사가 있고 전반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니고 교수님 자료를 보니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반사는 반사지 전반사라는 건또 무슨 개념인가요? 아, 그 내부 전반사는요, 이런 거죠. 물속에서 내가 헤엄을 치는데, 물 같은 경우는 굴절률이 1.33이라고 지금 돼 있고요. 아까 저 공기는 굴절률이 1이잖아요. 이렇게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레이저 같은 걸 쏘게 되면, 저 경계면에 수직인 선이 법선인데, 법선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빛이 꺾입니다.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만약 공기에서 물로 쏘게 되면은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법선에 가까운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파토님이 수영을 물속에서 하시다가 다리에 쥐가 났어요. 근데 이제 손에 레이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참 특이한 경우네요. 친구 바깥쪽에 있는 친구한테 그 구조 신호를 하고 싶은데 저때 이제 각도를 잘 맞추셔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각도로 쏘게 되면 바깥쪽으로 탈출할 수가 있는데요. 저기서 더 입사각도를 쭉 높이게 되면은 특정 각도에서는 굴절되는 각도가 90도가 돼버리면서 표면을 따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 아예 빛이 안 나가는 빛이 건가요? 바깥쪽으로 안 나가는 거죠. 바깥쪽으로 오. 안 나가고 저기에서 더큰 각도로 쏴주게 되면 아예 100% 내부로 돌아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저게 이제 내부 전반사죠. 이게 전반사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게 이제 사용되는 원리가 저 아래쪽에 있는 게 광섬유인데요. 광섬유를 보시게 되면은 광섬유를 그 처음 발명했던 분이 카우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2009년에 노벨상을 받으셨고요. 저분이 그때 이제 제안을 했던 게 석영유리를 굉장히 깨끗하게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석영을 통해서 빛이 흡수가 안 되고 멀리까지 퍼질 수 있다는 거를 제안을 했는데 저때 굴절률을 굉장히 잘 튜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내부의 코어라고 하는 재질의 굴절률을 약간 높이고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껍질에 해당되는 유리의 굴절률이 코어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어 쪽으로 빛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저 빛이 코어랑 클래딩의 경계면에서 끊임없이 전반사가 되면서 이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와, 광섬유를 따라서요. 사실 광섬유도 우리가 신기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빛은 맞아. 직진한다던데 이렇게 휘면은 뭐 휘어서 나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내부에서 저렇게 전반사를 튜닝을 해놓고 시키는. 예, 끊임없이. 예. 그렇게 예. 되면은 이제 저 광섬유를 따라서 미국까지 이제 신호가 빛의 속도로 갈 수가 예. 있는 거죠. 빛의 속도로. 근데 저렇게 계속 반사를 하다 보면 혹시 속도가 좀 떨어지는 일은 없나요? 아, 속도는 굴절률로 결정이 되는데요. 네. 유리 같은 경우는 굴절률이 대충 1.5가 되니까 저기 빛의 물질 속에서의 빛의 속도는 진공 중의 속도 나누기 굴절률. 아, 이렇게 네. 하기 때문에 30만 킬로미터의 초속도가 20만 킬로미터로 이제 줄어드는 네. 거죠. 약간은 떨어지지만 약간 떨어지죠. 우리가 현실에서 영향받을 정도는 아니고 당연히. 더 중요한 거는 하여튼 일반 유리는 저렇게 네.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한뭐 몇백 미터 못 가서 다 빛이 사라져 아, 버려요. 그렇게 내부에 불순물이 되네.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광섬유에 들어가는 유리는 정말 특수하게 가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네. 해결한 분이 카오라는 분이고 노벨 네. 물리학상을 받았죠. 2009년에. 2009년.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참 우리 팟캐스트에서 좀 귀한 얘기네요. 듣기 어려워. 그런가요? 해결한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아, 제 회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회사에서 그때 이쪽 광통신 관련된 거를 맡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굉장히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석영이라고 하는 특수한 유리의 순도를 높이게 되면, 이제 불순물을 제거를 하면 빛이 뭐 몇십 킬로미터, 몇백 킬로미터로 갈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광 케이블이라고 말하는 거, 그게 이제 요 예, 광섬유를 사용하는 그렇습니다. 예, 것이지. 그렇습니다. 저런 게 사실은 플라스틱 자켓 같은 데 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큰 사이즈로 만들어지고요. 그 속에 네. 이제 수백 가닥, 수천 가닥이 들어있겠죠. 오. 그것이 해저 밑에 해저. 깔리고, 남극을 제외한 전 대륙을 연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야, 신선하네요. 맨날 뭐 별인이 있다는 얘기는 하다가 뭐가 있다는 얘기야? 현실과 무관하고.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으로 카톡을 할때 말하자면 저 라인을 타고 다 정보가 가야 되는 인터넷 거잖아요. 정보는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광섬유 가는 케이블로 연결이 바다로 지나갈 되고요. 때는 예. 그렇겠죠? 근데 진짜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정말 아, 신기한 정말 거예요. 놀라워요. 가끔씩 보면 무슨 사실 외국에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저쪽이 얼마나 빨리 답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저쪽을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진짜 서로서로 빨리빨리 그게 답이 오죠. 어떤 때 그게 되냐면 가끔씩 어떤 결제 같은 걸할 때나 그럴 때 이제 맞아. 저 외국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받을 때가 있는데 뭘 하자마자 진짜 1초 만에 들어오는데 이게 벌써? 근데 신호의 속도뿐만 아니고 이게 서버에서 이미 다 처리해서. 처리해가지고 갔다 왔다가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그건 이제 광 케이블이 아닌 경우라면 좀 어렵겠죠. 네, 뭐, 그 불인의 정기적인 신호보다는 뭐, 당연히 빠르니까요. 최근에 저는 그 주말마다 캐나다에 계시는 분과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지 말도 않습니까? 안 되죠. 캐나다에 있는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거잖아요. 전 그러니까 세계에다가. 말도 안 네, 되죠. 진짜 말도 안 되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출장을 많이 가셨는데 정말 일주일에 한번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전화하시고 그리고 금방 끊고 비싸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미국에 있던 어디가 있던 간에 오히려 시차 때문에 연락하기 힘든 거지. 그런 문제 전혀 없으니까 뭐 문자든 전화든 간에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이제 빛의 성질을 잘 활용해서 가능한 거였다. 요렇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최 팀장한테 해주세요. 맞추시는 분께는 2세가 나오면 한 권을 제가 아, 드리겠습니다. 광통신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전달되는 빛은 뭐 어떤 색깔일까요? 가 질문인데요. 뭐 색깔이 약간 함정이 좀 있습니다. 흰색이요. 저는 파란색. 광 케이블 네. 사진 이거 보니까 아닌데? 빨간색인데? 파란색이 맞나? 함정이 있습니다. 색깔 그런 검정색? 함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는 검정색? 색깔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색깔은 그래서 내가 아니다. 흰색이라고 예, 말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색깔이 아니다. 일단 이게 전기 신호에서 전자 신호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까 전화 말씀을 하셨는데 전화나 텔렉스나 이런 것들은 전기적인 신호였고 전자 신호로 넘어가니까 광 케이블로 전달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이진법으로 그렇겠죠? 되니까 펄스가 나가야 되는 거죠.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펄스가 나가려면 레이저 같은 종류의 단색으로
돼야 될 텐데 무슨 생인지까지는 모르겠고. 네. 뭐 결론이 이 정도면 거의 좀... 하나 줘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세홍지 말하고요 지금. 아니 세홍지 말. 세홍지 말고. 결론 용두삼. 아 용두삼이. 아 답이 없어. 세홍지 말. 세홍지. 저는 파란색. 파란색. 아 그냥 찍어보자. 네, 저는 자주색이나 보라색 계통. 전 초록색에 걸렸어요. 전 남자답게 아. 빨강. 아 알았다. 함정이 뭔지 알겠어요. 왜? 네? 눈에 안 보여. 가시광선이 아니야. 안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맞췄다. 아, 적외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자외선을 가든지 적외선을 가야 되는데 네. 네.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자외선이 가야겠죠. 자, 저는 적외선으로 하겠습니다. 네, 적외선입니다. 이게 사실은 석양이라고 하는 유리 속에 극미량의 불순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가장 흡수가 되지 않는 빛을 찾다 보니까 1.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이제 근적외선의 그 파장을 선택을 해서 야. 그것을 그 적외선 레이저 펄스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아, 뜨거워지지 않아요? 아, 뜨거워지지 않아요. 적외선 뜨거워지면 기본적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네. 흡수가 안 돼야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완벽하게 맞춘 거예요 지금. 진짜? 나중에 이세가 나오면 제가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약간 어시스트가 엄청나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원래 이게 결론... 못 찾아먹는 역할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운칠 기삼이라고. 예, 되게 흥미로웠네요. 실제로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어디서 뭐 듣기도 어렵고 뭐 찾아 읽기도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또 빛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선글라스 광고 보면 편광 선글라스라고 굉장히 많이 네네네. 파는데 네. 이게 근데 제가 사서 써봤어요. 근데 때론 불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는 게 약간 그냥 선글라스 느낌만 나는 게 아니고 약간 각도에 따라서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약간 이상한 빛이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 편광렌즈 끼지 않습니까? 겉에 편광필터 그렇죠. 편광필터 네, 같은 거 해가지고 네. 돌리면은 갑자기 물고기 보이고 막 이런 거 맞습니다. 물고기도 없는데? 네, 아니요, 아니요. 물 속에 원래 막 반사되니까 네. 물고기 안 보이는데 돌리면 물고기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네. 편광이란 거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뭐 실험할 때 어쩌고저쩌고 편광물로 네. 보고 이런 망원경 이런 데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광이란 네. 무엇인가? 빛은 일단 횡파인데요, 횡파. 횡파. 네. 소리파 같은 경우는 종파거든요. 네. 음파는 그러니까 소리가 전달되는 방향과 공기가 진동하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게 종파죠. 지진파로 치면은 P파가 종파에 해당이 되고요. 네. S파는 측밀림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무엇인가 수직으로 진동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물 이제, 생각하시면 물 네, 수면파를 수면파, 네. 생각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지진파 같은 경우는 P파가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진파가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게 P파가 되고 땅이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게 이제 S파가 되는 네. 거죠. 그렇게 되는데 빛은 횡파에 해당됩니다. 횡파. 그 얘기는 빛이 여러분들의 눈을 향해서 이렇게 쭉 온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수직으로 진동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뭘까요? 에테르. 에테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면파는 물이 진동하고 땅은 그러니까 지진파는 땅이 흔들리는 거고 그럼 빛도 진동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뭐 에테르 뭐 예전에는 에테르랑 매질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네. 없다고. 네. 광자. 당연히 공기는 아닐 것이고. 확률의 파동? 이제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정기장이라는 속성이 있고요. 전기장. 그다음에 자기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자기장이 있는데 네. 그 자기장과 정기장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진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빛을 파동으로 볼 때. 네, 파동으로 볼 때요. 네. 그중에서 전기장의 진동 방향을 가지고 편광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정기장의 진동 방향. 그럼 이게 그 아까 그 물고기 안 보이던 물고기가 갑자기 물 안에 있는 게 보인다던가 네. 혹은 뭐 선글라스를 꼈을 때 좀 약간 이상한 색깔이 느껴진다던가 이거는 무슨 효과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거 제가 이제 말로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네. 이런 겁니다. 그 이제 파토님이 그 해변가에 앉아 있어요. 네. 예, 선글라스를 끼고 그럼 태양이 저쪽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태양에서 내려오는 빛이 바닷물에 맞고 이제 파토님의 눈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태양빛은 사실 우리가 무편광빛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얘기했던 전기장이 진동하는 방향이 제멋대로입니다.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게 고르게 섞여 있다고 이제 보면 돼요. 네. 그런데 그 빛이 무편광의 빛이 바닷물의 표면에 맞고 바닷물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방향의 편광이 강해져서 반사가 됩니다. 아, 네. 그래요? 그게 바로
수평적으로 진동하는 평광이 주로 반사가 많이 되거든요. 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 빛이 그 이렇게 흔들리는 방향에 따라서 반사하는 정도가 달라지는군요. 그것도 아. 맥스웰이라는 그 관찰의 아. 덕분이죠. 네, 맥스웰 방정식. 아 그렇구나. 풀게 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실험을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예, 네, 뭐 혹시 실험이 가능하실까요? 뭐가 있으실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러면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야, 지금 야. 여기를 보시면은 각자의 위치에서 조명광 반사되는 게 보이시나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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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평광자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일종의 선글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야. 이거 옛날에 게임에 붙였던 세로판지랑 비슷하네요. 네. 대충. 저기를 보신 다음에 이거를 돌려보시면은 조명광이 강해졌다가 어두워졌다는 거를 바로 아실 수가 있거든요. 저 정도의 각도로 보시면.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는 그 바닷물에서 그 반사되는 강한 태양빛을 거의 그대로 보는 거고요. 제일 약해지는 순간이 선글라스가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 네, 액정은 사실 이거 이따가 질문해야 됩니다. 근데 네. 이게. 이 컴퓨터 모니터가 완전히 보라색이 됐다가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건 처음부터 편광돼서 나오는 빛인 거고 근데 이 모니터는 이거는... 보라색이 되는데 저 화면이나 제 화면 보시면 저건 거의 안 보이다시피 아예 안 보여요. 아예 없어져요. 그냥 안 보이네? 없어져버려요. 모니터가 사라져요. 모니터 네. 저게 이제 저 모니터는 그 직선 편광이 나오거든요. 네. 직선 편광이 나오면은 얘로 막으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야. 원형 평광이 돼서 나오는 느낌이 아~ 있어요. 그건 좀 얘기하기 어려운데. 네. 원형 평광은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네. 아~ 근데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요. 네. 그러면은 이런 모니터나 이런 종류의 장비들은 네. 기본적으로 편광된 빛이 나오는 걸까? 광원 네. 특성이? 거의 100%. 100% 편광된 거. 아~ 팟캐스트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뭘 했냐면은 교수님이 주신 이 셀로판지 같은 걸 가지고. 편광자입니다. 편광자. 편광자. 셀로판지 같은 것이 아니고. 없어 보이긴 했어, 방금. 네, 편광자를 가지고 네. 봤더니 제 모니터의 경우 제가 지금 맥북 프로 옛날 걸 쓰고 있는데요. 2010년 걸 쓰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이렇게 넓적한 쪽으로 보면 거의 똑같이 보이는데 세로로 세워서 보면 보라색으로 싹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저 뒤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그 TV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꽤 큰 TV입니다. 저거는 똑같이 했을 때 가로로 보면 똑같고 세로로 세우면 아예 화면이 그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안 보이는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이 편광자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겠죠? 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빛도 편광이 돼 있고, 네. 그 편광의 특정 성분을 통과시키는 편광자의 기능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네. 편광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기장의 그 방향을 편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그 편광의 방향 중에서 이 편광자는 다시 특정 방향을 선택해서 통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5도로 기울이면 빛이 좀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90도로 되게 되면은 전혀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물에 반사된 빛이 특정한 방향을 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편광 렌즈를 대면 반사하는 빛이 없어지면서 그 안에는 물고기가 보이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낚시꾼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아. 네. 이런 편광자 같은 거는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게 보이고 어떤 게 안 보이고 이런 아 편광자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성분만 통과시키도록 저희가 만들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통과시키는 정도를 얼마나 세밀하게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네. 몇천 원짜리에서부터 몇백만 원짜리까지 다양한 네. 종류가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이것은 네. 아마 그거는 몇천 원짜리 아 몇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되겠네요. 조심해야겠네요. 셀로판지 무슨 애들 실험할 때 쓰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낚시꾼 선글라스 같은 거는 이 렌즈 방향을 예를 들어 90도 잘못 끼면은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알이 두 개니까 네. 수직으로 진동하는 걸 통과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물에서 반사되는 거는 이제 수평으로 진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두 개 해놓고 보면 어느 각도로 해놓으면 아예 없어져요. 이런 거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 장을 겹쳐서? 그냥 앞에 안 보이게. 그게 바로 LCD 원리입니다. 아, 네. 이제 LCD를 발명했군요. 아. 야, LCD를 네. 독자적으로 발명했어. 남들보다 50년 늦게. 네. 자,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평광 선글라스 제 경험은 뭐냐면 이렇게 썼을 때
그 앞차유리 그 운전하는데 앞유리 있잖아요. 그 앞유리에서 반사되는 이상한 빛이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차에 예를 들어서 변호판이라든가 이런 데 색깔이 좀 달라져서 그게 조금 불편한 느낌도 때에 따라서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충 원리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편광자를 통해서 보니까 아주 확연하게 느껴져서 네. 아, 이런 것이 편광이다. 그래서 낚시꾼도 실제로 제품이 나오나 봐요. 그런 안경이 낚시꾼용으로.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근데 그 물고기 찍으려고 그거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 필터 사는 사람들. 사진 찍으려고. 네. 네. 일반 선글라스랑 다를 바는 없죠. 네. 네. 물에서 반사광을 제거를 하고 네. 속에 있는 모습을 깨끗하게 보여주니까.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그렇게 생활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빛들은 수평면에 반사된 빛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수평 편경을 잡아주는 선글라스를 끼면은 뭐 낚시나 운전이나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상황들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상식적인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을 심지어 실험까지 해가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빛을 우리가 감지한다라는 거, 본다라는 행위. 그럼 이제 인간의 경우는 역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눈에서 빛이 나와서 뭐 본다, 사물을 본다는 식으로 생각됐었고. 네. 아리스토텔레스 호랑이가 그렇죠. 나타나면 또 이제 막 망광이 뭐 그렇죠. 근데 사실 호랑이나 네. 고양이 눈이 반짝이긴 하죠. 그 사이클롭스 있잖아요. 이렇게 응원하면 그 눈에서 네. 그 뭐예요? 아, 그 로봇? 엑스맨 아, 사이클롭스 예. 그렇죠. 네. 아, 그런 경우에 정말 빛이 나오는 거죠 눈에서. 네,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고양이나 호랑이는 실제로 눈에 그 안에 그 빛을 반사시키는 성분이란 말은 그렇지만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실제로 밤에 좀 잘 시각도 좋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무슨 안광이 뭐 책을 철한다는 등 그죠. 근데 좀 무섭지 말이죠. 아니에요. 이건 고사성어에 나오는 얘기라고. 장신 분들이. 근데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깜깜한 데서 안 보이는 거 보면 눈에서 빛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까 싶긴 하거든요. 제가 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깜깜한 데서 안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또 보면은 깜깜한 데서 동물이든 인간이든 눈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막 배우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외부의 빛이 뭐 입사각 반사각을 통해 들어오고 이런 거를 깨달으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지금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빛이 직진한다는 거 그다음에 직진하고 반사하고 굴절할 때 뭐 기하학적인 법칙 그러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고 네. 이런 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뭐 그냥 그럴듯한 가설들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아주 초창기 사람들은 뭐 눈에서 빛이 그러니까 눈에서 빛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 생각처럼 눈에서 레이저 같은 게 막 뿅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 네. 그 사람들도 그림을 그려 설명했다기보단 약간 카더라 수준의 얘기인 거죠. 근데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설명은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리스에서도 기하학이 발달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클리드 같은 사람이 기하학의 뭐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광학에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직진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손가락을 앞에 놓고 보면 저기 서 있는 사람 키가 내 손가락 길이랑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눈에서부터 줄을 쭉 그으면 닮은 삼각형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설명하는 게 다 기하학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쪽에 살았던 이븐 알 하이삼이라는 사람이고 책에도 쓰셨지만 그래서 알하젠 사후였나요? 네, 탄생인가요? 1500주년이 돼서 그 뭐 빛의 해를 선포를 하고 근데 이 알하젠이라는 사람이 그 기하학적인 법칙을 눈에 대한 의학적 지식까지 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빛이 기하학적으로 반사하고 굴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눈에 들어오면 눈에 뭔가를 자극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 뭐 결국은 사람이 빛을 감지하는 건 눈이니까 이제 눈을 가지고 최초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눈에 보면 뭐 각막이니 수정체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빛이 들어가서 망막에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찍히는 게 아니고 망막에 그려진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시신경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뇌로 연결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이런 눈의 구조는 우리 어릴 때부터 그림 같은 걸로 비슷하게 한 번씩 보고 하긴 했는데요. 눈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눈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 가시광선을 파악한다는 게 우리 보통 빛의 삼원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녹색하고 빨간색하고 파란색, 이거를 섞어가지고 다 파악을 하는 건가요? 그 눈의 구조를 아까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네. 그 뒤에 망막을 보게 되면은 망막에 시각, 즉 시각을 담당하는 세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밤중에 엄청나게 희미한 빛을 느끼는 막대 세포라는 게 있고요. 모양이랑 막대기랑 비슷하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걔네는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희미한 빛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막대 세포가 잔뜩 있고요. 그리고 한낮에 이런 환경에서 활동할 때 작동하는 원추 세포, 콘 세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 모양이 이제 이렇게 꽃갈콘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 건데, 그콘 세포에는 막대 세포는 종류가 하나인데 콘 세포는 종류가 세 개입니다. 세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파란색을 느끼는 세포, 녹색을 느끼는 세포, 빨간색을 느끼는 세포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RGB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일종의. 있는데 걔네들의 감도 곡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빨간색을 느끼는 세포랑 녹색을 느끼는 세포의 감도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RGB를 느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눈에 어떤 스펙트럼을 가진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스펙트럼의 파란색의 비중, 녹색의 비중, 빨간색의 비중을 얘네들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인지를 하고 하여튼 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원추세포의 위에 이제 몇 단계의 레이어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신호 처리를 막 해가지고 신호 처리된 결과를 시신경을 통해서 이제 뇌로 전달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세포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게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나이 들어서 야맹증 생기고 하면 이 막대세포가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뭐 사람은 후각 세포도 그렇고 시각 세포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퇴화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군요. 제가 야맹증 요즘 좀 심각해서. 정말요? 아니, 가방 안이 안 보여, 가방 안이. 그거는 앞에 있는 저 유리체라든가 수정체의 혼탁도랑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띄어졌군요. 그 노안 아닌가? 노안이기도 하고 뭐 비문증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아, 날아다니는 떠다니는 맞아, 거? 비문증. 아, 나저 안과 있습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진짜? 네.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 날아다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소프트웨어로 리덕션이 되더라고요. 맞아, 아, 신경 안 그냥 쓰기 쉽게 그렇다고 나도 하면 있는데.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RGB, 그 기계가, 이 우리 RGB 뭐 모니터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기계가 가시광선을 인식하는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카메라 예, 네, 뒤에 이제 카메라라든가. 뭐, 아, 거기에는 이제 뭐 CCD나 CMOS라는 센서가 달려 있는데요. 네. 걔네들이 직접 RGB를 느끼는 건 아니고 거기에다 컬러 필터를 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흰색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걔가 거기도 화소가 있죠. 화소에 빨간색, 녹색, 파란색, 뭐 첼로판지 같은 걸 이렇게 대놓는 거죠. 대놓고 들어오는 빛의 빨간색 성분, 녹색 성분, 파란색 성분을 각각 인지를 해서 예,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죠. 아까 내가 오프닝 때그 오락실 가서 셀로판지 빨간색 파란색 붙었다는 거 보고 비웃었죠? 그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아, 그걸 발전해서. 아, 비웃은 건 그래요. 아니고 파토님의 늙음을 약간 비웃으신. 야, 늙음이라고까지 말하는 거야? 늙음? 아니에요, 늙음?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빛을 인식을 하고 보고, 그리고 좀 사진 하나 띄워놨는데, 이건 아마도 뭐라 그러지,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착시현상, 아, 착시현상. 착시현상, 네. 아마도 착시현상 관련된 것 같은데, 저도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이 어두운 거랑 밝은 거랑 같은 색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라든가. 정확히 똑같은 색입니다. 밝기도 똑같고요. 놓여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 그림자 속에 있는 게 훨씬 밝아 보인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게 이제 인류가 옛날부터 어둠 속에서 맹수들을 피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어둠 속에서 뭔가 다른 게 나타나면은 그거를 바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도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뭔가 항상 상대방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느끼고 차이를 부각하는 이제 그런 어떤 진화의 원리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똑같은 거를 저희가 과천과천 전시할 때도 한번 붙여놨었고 했었는데, 정말 때로는 어떤 착시는 비교해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그 시각을 혼동시키는 그런 힘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뭐 페이스북 같은데 많이 나오던 떡밥이 뭐 운동화 아, 그 얘기 그쵸. 아, 하시려는 거 그쵸. 아니에요? 아, 뭐 드레스. 네, 네. 드레스랑 운동화 얘기. 그렇죠. 멋있었죠. 저그 과천에서 저거 할때 생각나는 게그 어떤 꼬마가, 그러니까 저걸 저희가 겉에 하나 막을 놓고 이걸 갖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똑같이 하면서 보여줬었는데, 네네. 꼬마가 제가 무슨 중간에 다른 트릭을 쓴다고 생각했어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마술 같은 마술같이. 마술사. 그러니까 이걸 여기 뒤에 뭐 붙어 있는지 보고 막 그러면 이 그럴 리가 절대 없다면서, 똑같을 리가 없다면서. 그게 이제 그러면 사람이란 건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보고 듣는 것들을 믿게 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깨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 사실은 그게 과학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감각의 그렇죠. 한계라 감각이 속이는 걸 극복하는. 저도 그 상황을 봤는데 굉장히 그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예였어요, 그 상황이. 인간이 감각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사는가. 한편으로는 뭐 저도 마찬가지로 보이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를 계속하지만 사실 가시광선 외에는 인간은 볼수 없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아예 감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한다고 생각해버려야 되나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어떤 뭐 적외선 같은 게 들어가면 열감은 좀 느낄 수가 있겠죠. 열감. 그래서 보지는 못하지만 뭔가 다른 식의 느낌이 드는 거는 확실히 느낄 수 아, 그리고 참 있겠죠. 맞다. 아까 원추세포 얘기 나왔을 때, 일부 사람들 중에, 특히 여성들 중에 원추세포가 4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아, 그런 얘기를, 저도 어디 기사에서 본 사실인가요?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이죠? 그 4개 하나 더는 무슨 역할을 할 다른, 우리랑 다르게 보겠지, 좀? 다르게 볼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 그, 뭐, 논문을 찾아봐야 될 텐데, 논문을 읽어보진 않았고요. 비슷한 얘기가 뭐, 그러면은 곤충이나 생대. 색을 네 종류로 보는 거예요? 그런 원추세포 네 셈이죠. 그러니까 예를 나름 들어서, 곤충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느끼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자외선을 분명히 인지를 해가지고 신호 처리를 할 텐데, 그게 어떤 색이고, 자외선까지 통합해서 보는 세계가 어떤 식으로 보일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사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경험을 해보지 생명이 못해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씩 저 얼마 전에도 뭘 봤는데 그게 뭐 원추세포가 4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역시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색상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서로 똑같다고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색이 아닐 수도 있고 생명인 분은 여기 안 계시죠. 네. 생명인 친구가 처음 생명인 걸 알게 되는 걸 제가 봤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그 옛날에 이제 생명 시험을 하잖아요. 책 같은 거 책 보고 읽어가지고. 숫자 읽을 숫자. 수 있는가 뭐 그런 그걸 거. 하는데 우리 모두가 맞추는 걸 얘가 못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판정이 내려지는 거죠. 당시에 너는 생명인 것 같다. 얘는 이제 생명이라는 걸 그때 옛날 얘기니까 뭐 80년대 충격받아요. 예. 일단 생명에 대해서 처음 이해를 못하죠. 뭔가 생명이라는 게 뭔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적응록 생명 뭐 이런 거 조금 더 검사를 하고 그러면 얘는 구별을 못하고. 그럼 본인 정말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남은 너는 이색이 안 보이는 거야 하는데 그 사람은 계속 이색이 이색으로 보였던 거니까. 그러니까 A라는 색으로 안 보이고 계속 B라고 봤는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A란 색으로 보여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거랑 이해가 잘안 되는 좀 문제인 거죠. 다르긴 한것 같아요, 생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둘다 두 구별이 안 개가 되는 아닌 거죠. 다른 색으로 예. 보이는 회색으로 거죠. 보인대요. 회색 같은 거? 예. 적록 생명, 되게 친한 친구, 동생 하나가 적록 생명이었는데, 이 얘기랑 관련 없지만 좀 재밌는 얘기라서, 제가 캐나다에 있을 텐데요. 캐나다에도 이제 그 2002년 월드컵 때 난리가 났었어요, 한인들이. 그래서 이 친구랑 저희랑 이제 새벽에 같이 TV를 캐나다니까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빨간 그 붉은 악마. 비더, 네, 붉은 악마 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 입고 새벽에 일어나면 나가서 막그 앞에 뭐 밴쿠버 라슨 스트리트 우리가 막다 전무고하고 막 그런 그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얘가 적록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빨간 붉은 악마 티셔츠의 색깔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넌 이게 뭘로 보이냐니까 회색이요. 그래? 회색은 회색이요. 회색이랑 똑같대요, 그냥. 그러니까 녹색도 회색으로 보이고 회색도 회색으로 그래서 보이고. 그 순간 참 기분이 묘한 거예요. 지금 며칠 동안이나 같이 새벽에 나가가지고 붉은 붉은 악마 옷을 입고 나가서 붉은 악마 그날을 쳤는데 이 친구는 그 붉은색을 평생
못본 친구구나. 뭐 제가 뭐 갑각류 알러지 있는 걸 알게 된 거하고 비슷한 과정이죠. 아,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신기했어요. 원래 물론, 그런 거. 원래 바나나는 톡 쏘는 맛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원래 원래 게살은 매콤한 거 아닌가 이런 거. 자, 어쨌든 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굉장히 드문 얘기가요. 네. 그 생명이 보통 남성에게 많은데 남성 유전자가 많은 데 있으니까요. 한 10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이 아까 얘기했던 세계 세포에 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대요. 오.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회색의 세계, 흑백의 세계 사는 경우죠. 야. 그래서 그 사람의 한 명이면 예, 100만 명에 한 명. 그렇게 적지도 않은데요. 적지도 않죠. 네. 어떤 부부 얘기가 실린 거를 봤는데 그 와이프 되는 분이 남성의 넥타이의 색깔을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빨간색,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준대요. 그 사람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네. 와이프의 의견에 따라서 오늘은 뭐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고 나간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럼 우리나라에도 50분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은 있다. 인종적인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요.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시각도 한정되는 건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도 네. 우린 조금 더 다양하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오히려 나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적외선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마선, 내한테 감마선이 보이더라고. 아 진짜? 여기 뽀짝뽀짝한 거 이거 감마선. 초록색으로 빛나는 거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엑스레이 찍을 때 눈부시지 않나요? 아, 선글라스 껴놔 항상.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이랑 같이 측정을 했던 스펙트럼인데 네. 결국은 사람 눈에는 세 종류의 원추세포가 있고 네. 얘네들이 받아들이는 자극으로 색깔이 결정이 되잖아요. 네네. 자 그렇게 되면은 스펙트럼이 완전히 다르더라도 이 원추세포가 받아들이는 자극이 똑같으면 우리는 아, 동일한 색깔로 느끼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어떤 얘기냐면은 야외에 나가서 해바라기를 딱 보고 스펙트럼을 측정했을 때 해바라기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그것을 촬영을 하고 이제 방송용 그 데이터로 만들어서 뿌린 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TV로 해바라기를 볼 때 스펙트럼을 측정하면 눈에는 똑같은 색깔인데 스펙트럼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렇군요. 그 이유는 다른 스펙트럼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세 종류의 세포를 자극하는 정도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인 거죠. 네. 네. 조건 등색이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게 디스플레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사실은. 네. 아, 스펙트럼을 보지 못한다. 네. 그러면 이제 바탕은 다른데 외형은 같이 보인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너무 과학적 엄밀함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인과의 수준으로. 저 그래프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은 보시게 되면은 저기 이제 레드, 그린, 블루라고 돼 있는 게 원추세포 세 종류의 원추세포의 감도 곡선입니다. 저렇게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빛을 느낀다는 거죠. 저 상태에서 예, 저런 스펙트럼을 가진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쟤는 레드랑 그린만 자극을 하잖아요. 블루 쪽이랑은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쟤는 레드랑 그린이 자극되면 노란색으로 느끼는 얘기고요. 약간 스펙트럼을 바꿔도 쟤도 역시 노란색으로 그대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손전등을 두 개를 준비를 해서 빨간색 램프랑 녹색 램프를 준비한 다음에 동시에 눈에 넣어주게 되면은 쟤네들은 역시 파란색을 느끼는 세포는 안 건드리고 녹색과 빨간색을 느끼는 세포만 건드리기 때문에 뇌는 저건 역시도 노란색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실제로 디스플레이가 스펙트럼을 기록해서 보여준다고 하면 그건 사실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 될 텐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렇겠네요. 그렇지만 RGB의 그 성분만 적당히 우리가 신호처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전달을 해주게 되면은 네. 예, 밖에서 봤던 색깔을 그대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디스플레이 상에서요. 자 이렇게 이제 빛의 본질과 또 본다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부위로 예, 수박겉핥기긴 하나 네. 뭐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공부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또 지금까지는 저희가 다른 얘기하면서 가끔씩 한 얘기지만 또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좀 느낌이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럼 인간이 이제 빛을 결국은 만들어 쓴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불, 그야말로 파이어, 예, 오픈 플레임. 그냥 불을 가지고 붙여가지고 밝히기 시작했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횃불이니 뭐 이런 것들인데 처음에는 무슨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자연 발화된 불을 갖다 썼던가 아니면은 천둥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잘 썼다고 하는데
결국 그래가지고 인류가 처음으로 이제 조명이라는 걸 사용하게 된게뭐 몇만 년전뭐 이럴 때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불을 쓰다가 결국은 뭐 등잔 같이 기름 같은 데또 불을 붙여가지고 쓰다가, 우리 뭐저 사극 보면 잘 나오는 그 양초 쓰다가, 형설지공 그런 거. 그렇죠. 실제로 반딧불을 잡아다가 조명으로 쓸수 있었을까요? 그런 거 중국 유튜버 중에 해보는 사람이 있대요. 아, 근데 저는 돼요? 많이 모으면?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사실 반딧불을 거의 이용기자는 시골 사람이니까 네, 많이 저한 마리 단위로밖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저는 저 어렸을 때는 반딧불이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 그 반딧불이 더 어두워 보이는 이유는 가로등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 칠흑에서 반딧불이 있으면 그게 좀, 잘 예, 잘 보여요. 보이거든요. 그리고 옛날 책은 사실 한자로 된 책은 글자도 훨씬 크고. 큽니다. 아, 그렇죠. 이제 그리고 주간이라. 주름달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다른 광원이 있냐가 대단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름달만 떠도 뭐 되게 책을 읽을 멀죠. 순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다른 인공 조명이 하나도 없을 맞아요. 때는. 어느 한계 이상 작게 쓸 수가 없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어로 된 페이퍼백들 있잖아요.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근데 영어는 구조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그 위아래의 구조가 별로 없잖아요. 한글이나 특히 한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되게 작게 쓸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자는 그렇게 작게, 특히 옛날 책은 세 필로 아무리 써도 폰트 6 이렇게 쓸수 있겠어요? 그치, 영어처럼 작게는 못 쓰죠. 네.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건 아무도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런 차이가 있었던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이제 가스등. 가스등은 말 그대로 가스 렌지식으로 불을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방식이 있는 건가요? 저게 8세기, 19세기에 유행을 했던 등인데요. 저희가 석탄, 조개탄 아시잖아요. 석탄을 적당히 가열을 하면 가연성 가스가 나옵니다. 이 가스를 포집해서 거대한 통에다 저장을 했다가 파이프를 통해서 뭐 가로등이나 사무실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럼 공급망이 런던만 해도 엄청나게 길었다고 아, 합니다. 저걸 공급망을 아예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보면 그 여행을 출발하고 나서 파스파르투가 아 맞다 가스도 안 껐구나라고 해가지고 맞다. 세계 일주를 마치고 와서 그 요금을 청구하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우리 요즘은 이제 렌지 가스렌지 안 껐구나 하고 집에 돌아가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스등을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공급을 가정이나 사무실에 하고 공급을 하는 그런 망이 깔려 깔려 있었던. 있었고 가스등을 켜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아, 저녁에 켜고 불로 붙여야 적당하게 되는 끄고. 거죠? 저 사진처럼요. 네, 그림처럼. 불로 직접 붙여야 되는. 그럼 지금 현대적인 의미의 무슨 뭐 도시가스나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겠네요. 근데 책에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장통이 거대한 저장통이 있고 파이프로 그러네요. 공급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가 항상 궁금했던 건 뭐냐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옛날에 이제 뭐 빅토리아 시대나 이런 데 책들 보면 이 아크등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맞아. 가스등도 나오지만 아크등도 나오고 해서 가스등은 뭐 가스에 불을 켜는 거겠거니 하고 생각되는데, 아크등은 무슨 원리로 불을 켜는 것인지, 사실 비슷한 시대에 공존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한데요. 맞습니다. 아크 리액터 이런 거 아크리액터? 알잖아요. 아크리액터? 그건 핵 융합로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 뭔가 그러니까 이건 굉장하다는 그건 아닐 느낌이 것 같아요. 든다고요. 아, 이건 그건 네네. 아닐 것 같아요. 아크등은 일단 그 당시도 배터리가 있었으니까요. 배터리를 뭐 굉장히 많은 숫자를 직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 걔네가 이제 탄소로 구성된 전극 사이에 이제 인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전극 사이는 그냥 비어 있는 거죠.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공기라고 하더라도 수만 볼트, 수십만 볼트가 인가가 되면은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면서 절연하면 이제 전기를 통하지 않는 성질이죠. 파괴되면서 그 사이에 플라즈마라고 부를 수 있는 인공 번개가 번쩍거립니다. 인공 그렇죠. 번개가 번쩍거리는데 번개가 치면은 빛이 나잖아요. 그 빛을 조명으로 이용한 게 아크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크등이 그런 거였구나. 워낙 번쩍거림이 심하고 소리가 커가지고요. 그거를 실내에서 쓰는 건 불가능하고 야외 가로등이나 엄청나게 큰 극장에 이제 극장 내등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밝은데 얘가 일정한 주파수로 번개가 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방 안에서 같은 데 보면 이 번쩍거림이 눈에 띄고, 그래서 야외 같은 데는 뭐 그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썼다고 합니다. 문나이트 타워 뭐 이런 거 나는 뭐 그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럼 그게 그 소리가 그러면 그 무슨 과학관 가면 테슬라 코일 같은 그런 소리가 그러니까요. 나는 거죠? 그런 소리가 찌직찌직 납니다. 그런 소리가 나고요. 제가 사실은 대중강연을 갈때 들고 가는 게
전기 충격기를 들고 가거든요. 전기 충격기가 원리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전극이 날카롭게 되어 있는데 얘를 누르면은 거기에 그 사이에 5만 볼트, 10만 볼트가 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공무게가 치면서 그걸 사람에 대면 무기가 되는 건데 조명으로 이용하면 아크등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게 보면 이제 아크등이란 게 아마 가스등하고 백열등 사이의 중간 과정에서의 어떤 뭐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대략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가스등이냐 전등이냐 이런 문제들이 전등이냐 아니 백열등 말씀하시는 거죠? 백열등이냐 이런 문제들이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문제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가서 백열 전구를 사들고 온다고 전등을 켤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격동 500년 에디슨 편에서도 우리가 그 느끼지 않았었는데 네, 맞아요. 전구가 끝이 아니죠. 그럼 전기라는 그 전에는 아직까지 없었던 네트워크에 가입해서 매달 가입비를 내고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가스처럼 이제 전기 네트워크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근데 그 전기 네트워크를 요즘 뭐 이런 통신사 쓰듯이 그러니까 이 비유는 완전히 맞진 않는데. 아마 지자체 단위로 선택을 하지만 그럼 교류 네트워크에 가입할 거냐 직류 네트워크에 가입할 거냐 이게 또 그 아니면 영, 이제 가스등 네트워크 뭐 그건 버리더라도 네, 네. 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몇 세대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깔린 네트워크였던 거예요. 가스등이 많이 썼던 이유는 사실은 그것도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거죠. 가스가 어차피 들어오는 상황에서 등을 하나 더 달면 되고 그래서 도시의 가스등도 있지만 가정에서도 뭐 이런 안전장치 같은 게 좀 개발된 다음에는 가정용 가스등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진짜 뭐... 캠핑 가면 가스램프 같은 거 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 꼭 버너가 아니더라도 가스로 불 켜기는 하거든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왜 인그리트 버그만 나오는 그러니까 가스라이트. 가스라이팅도 집에서 가스등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게 남편이 자기 아내를 약간 나쁜 미친 걸로 몰아가려고 집 안에 있는 가스등의 밸브를 켰다 열었다 하면서 이 약간 이 여자가 정신이 이상하다는 사인을 계속 주는 그런 영화잖아요. 고전 영화라서 옛날 분들은 그냥 가스등이라는 제목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 잉글리트 버그만을 아내로 가지고 있는 분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글쎄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가스라이트라고 말하는 네, 게 또 그 네, 영화에서 가스라이팅. 나온 얘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백열등 세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교류의 세상으로 가고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이 생겨나는데 네. 그 백열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아크등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뚫고 공기의 절연 상태를 깨부시면서 그 사이에 전기를 흐르게 해서 빛이 나게 했다. 근데 백열등은 그거랑은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네, 백열등은 온도를 이용을 네. 온도. 그래서 에디슨 시대 때는 탄소 필라멘트라는 거를 썼는데 뭐 지금은 텅스텐을 쓰죠. 텅스텐 쓰는데 필라멘트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걔네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뜨겁게 달궈지면서 이제 빛이 나는 거거든요. 네. 자, 필라멘트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제 책에서 적어놨는데. 탄소가 네. 탄소... 천 단위였던 것 같은데. 2000... 탄소가 빨갛게 되지만 녹지는 않을 온도. 예, 아니면 텅스텐이, 텅스텐이. 예, 충분히 달궈지면서 빛을 낼 정도의 온도. 텅스텐이면 일단 철보다 훨씬 뜨거운 온도까지 버티는 맞습니다. 3470도인가가 녹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2000도. 그러면 1400도, 2000도. 철보다 녹는 점이 높으면서 온도가 높으면서 텅스텐보다 낮으니까 한 2000도 정도 아닌가요? 조금 더 하시죠. 2500도. 2500도, 2500도, 2700도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기본적으로 전자기파를 내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에서도 전자기파가 나오죠. 그게 적외선이죠. 네. 그래서 적외선의 양을 측정하면 체온을 우리가 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저 정도의 온도가 되면은 적외선도 엄청나게 나오지만 일부 가시광선으로 나오는 비중이 있습니다. 그게 순서가 적외선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빨간색이고 빨주노초 파란보순으로 이제 세기가 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백열등을 보면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좀 우세한 노르스름한 색깔, 네, 따뜻한 네. 정부 색깔 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백열등인데 사실은 백색은 아니죠. 네. 만약에 네. 특수 필라멘트가 있어서 걔네들의 온도를 태양의 표면 온도인 6000도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보이는 필라멘트가 되겠죠. 네. 네. 근데 그런 물질이 없으니까. 네. 네. 생각해 보면은 이 열 손실이 굉장히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열 손실에 해당되는 적외선의 비중이 95% 정도가 되고요. 가시광선으로 쓰는 거는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100촉짜리 100촉, 촉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와트짜리는 5와트만 빛으로 나오는 거고 5와트, 7와트, 7와트요. 네. 나머지는 그냥 적외선 열로 사라집니다. 네. 그럼 빛이 100% 나오는 뭐 LED 등이 있다고 했을 때 5와트짜리랑 같은 빛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 실제로 그러니까 완전히 5와트까지는 아니라도 네. 그 촉수를 훨씬 낮게 잡으면 비슷한 네. 정도의 밝기를 그쵸.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LED 등 사러 갔을 때 많이 느끼는 거죠. 이게 뭐 요 이건 5와트인데 이건 뭐 100 심지어 적혀 있어요. 백열등 뭐 60와트에 해당한다. 뭐 100와트에 해당한다 적혀 있는데 그게 보면은 사실 열 효율이, 효율이,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전에 나온 게 이제 형광등,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효율 높은 그 병아리 온열기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에다가 쓰는. 아, 네. 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때 그 스탠드에는 백열등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틀면 따뜻했어요. 따뜻했죠. 네, 책상이 이렇게 따끈한 느낌이 들어요. 적외선이 사람 피부에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요. 네. 피부과 가서 쪼이는 것도 사실 전부거든요. 적외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2,500도씩 올라가는데 아마 그 안에가 진공이잖아요. 그렇죠? 진공에다가 필라멘트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비활 화학적으로 비활성인 가스들을 조금 넣습니다. 질소가스 같은. 근데 만지면 뜨겁긴 하지만 그 2,500도의 온도가 그래요. 그 정도밖에 사실은 밖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해요. 아, 그러네요. 또 네.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고 대류가 일어나고 했으면은 그런 식으로는 안 됐을 거. 훨씬 더 심하게 들어오지었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형광등이 나오고 지금 이제 LED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형광등은 또 많이 쓰고 있잖습니까? 형광등을 쓰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제일 높죠. 그렇죠. LED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요. 이거 형광등의 원리를 우리가 맨날 듣는데 그렇죠. 몇 년에 한 번씩 뭐 살다 보면 듣게 되는데 아, 매번 몰라. 매번 계속 헷갈리고 뭐 그냥 고개는 끄덕이지만 아, 뭐 걔 뭐 그 필라멘트랑은 다르다. 뭐 형광 물질하고 관련 있다 이 정도로 끝나는데요. 되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버리러 나갈 때 수은 나오니까 안 깨지게 조심해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데 제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이 형광등에 대해서도 조금 뭐 짧게나마 설명해 주시면. 이제 처음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개발한 게 형광등이었고. 아 맞아요. 그렇죠. 형광등은 한마디로 자외선 등입니다. 원래는 자외선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유리관이 있고 양쪽에 이제 전극이 들어가고요. 그 전극이 들어간 상태에서 유리관 속에다가 가스를 넣는데 그 네온이나 알곤 같은 비활성 가스를 넣고 수은을 같이 넣어줍니다. 수은. 수은을 넣어주죠. 그렇게 되면은 내부에는 네온, 알곤, 수은 기체들이 들어있는데 그 상태에서 전압을 인가해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게 되면은 내부에 약한 플라즈마가 생깁니다. 그냥 약한 플라즈마.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같이 공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게 중성가스의 한 만분의 일 정도만 이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전압이 인가돼 있으니까 걔네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중성 수은 원자를 때리면 그 전자가 여기 됐다가 떨어지면서 자외선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수은이 내는 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그렇군요. 그거를 그대로 이용하면 살균등이 되죠. 아. 컵 살균기라든가 많이 쓰는 거. 정수장에서 쓰는 살균등이 되고요. 그 자외선을 이용해서 조명으로 바꾸고 싶으면 형광물질을 이제 코팅을 내부에 해줘야 됩니다. 그 차이군요. 네. 그래서 그 깨진 거 보게 되면은 안쪽에 파우더, 밀가루 파우더 같은 게 이렇게 발라져 있는 신설이 있죠. 그게 형광물질입니다. 걔네들의 특징은 자외선 같은 강력한 빛 에너지를 받아서 눈에 안 보이는 빛 에너지를 받아서 그치. 눈에 보이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 자외선 치료기라든가 자외선 뭐 열 이 등들 쓰는 거 그것과 형광등의 차이는 형광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랑요. 그 차이. 그 유리관이 자외선을 통과시키느냐 막느냐. 아, 왜냐하면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더라도 새어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나오면 큰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형광등은 자외선의 통과를 막는 유리를 쓰고요. 살균등에는 자외선의 통과를 허락하는 그 특수한 유리를 씁니다. 근데 제가 자외선 제 기저질환이 그 면역 질환인 관선이었는데 이게 피부로 나오니까 자외선 치료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네. 전신 자외선 치료를 아예 방에 들어가서 이제 사방이 전부 자외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조그만 공간에 들어갔는데
꼭 눈을 가리게 하거든요. 눈에 자외선이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은가요? 그런 안 상황에서. 좋죠. 예. 특히 파장에 따라 다른데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은 백내장을 유발하는 또 요인이 자외선이 되세요. 귀찮다고 저처럼 안 끼고 들어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네, 제가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 살균하는 자외선 살균기 같은 건다왜 파란색을 띠잖아요, 청색을. 그거는 아마도 원래는 이제 그게 자외선이 대부분인데 네. 추운 원자를 보게 되면은 에너지 준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전자가 자외선을 내는 낮은 데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도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자외선을 내는 게 지배적이지만 다른 약간의 파장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희미하긴 하지만 그 색깔이 보시는 그 프로스름한 그 색깔들이 나옵니다. 네. 아, 저 색깔이죠, 저기. 저기 네네. 오른쪽에 보이는 저 색깔. 익숙한 색깔. 네. 노래방 같은데 가끔 가면은 아마 그것도 자외선 램프 같은 건가 싶은데 흰 티셔츠 같은 거 입고 가면은 블랙라이트라고 그러죠. 아, 그죠. 블랙라이트의 원리는 뭐죠? 아, 블랙라이트는 옷 같은 데다가 혹은 신체에다가 형광물질을 바르는 겁니다. 특정 색깔을 내는 형광물질을 바르는데요. 아. 거기에 장파장에 인체 약간 뭐 유해하지 않은 무해한 자외선을 쬐어주게 되면은 그 자외선을 흡수해서 형광물질들이 빛을 내는. 흰 옷을 입으면 대체로는 다 그 형광색으로 보이거나 표백을 하는 과정에서 형광물질이 좀 잔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체코의 프라하에 가면은 그 블랙 라이트를 이용한 연극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 효과적으로 어떻게 무대 같은 데 잘 쓸 수 있겠더라고요. 대견등이 전기 에너지의 5%를 빛으로 바꾸면 형광등은 네. 덕분에 4분의 1을 빛으로 바꾸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25%. 네. 25%요. 네. 그럼 조금이라도 열이 있어야 되는데 형광등은 거의 열이 안 느껴지기는 하잖아요. 뜨거워요. 네, 그게 근데 밝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형광등을 백열등만큼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형광등 오래 쓰면 거기 이제 그 까맣게 되는 그건 왜 까매지는 악화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거 형광등도 필라멘트가 있는데 네. 뭐 필라멘트에다가 전자 걔네가 전자를 잘 내야 되거든요. 내부를 플라즈마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CRT 브라운관의 그 전자총에다가도 전자를 방출하는 물질을 바르는 것처럼 형광등의 필라멘트에도 그거를 바르는데 걔네가 이제 뜨거워지고 뭐 충격을 받고 하면서 떨어져 나와서 사이드 쪽에 붙게 되는 그래서 흑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우리 흑화하면 보통 사람에게 잘 쓰곤 하는데 자 이렇게 형광등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써왔는데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된 조명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뭐 다이오드란 거는 우리말로 번역이 가능한가요? 저거 그대로 씁니다. 그렇죠. 저게 이제 DI가 네. 두 개란 얘기고 OD가 전극이란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두 개의 전극이란 얘기인데 그냥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넘겨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사실 이 백열등이나 형광등하고는 원리가 완전히 다른 거죠. 발광 다이오드, 뭐 LED 이런 것들. 완전히 다르죠. 네. 쟤네들은 기본적으로 고체 광원입니다. 고체에서 빛이 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형광등은 가스 광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글로 반전을 이용하는. 네. 그다음에 백열등은 온도를 이용하는 거라고 본다고 네. 하면은 얘네들은 말 그대로 고체에 전류를 주입했을 때 그 전류의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바뀌는 고체 광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LED, OLED 전부 다 마찬가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잘 드려야 될 텐데 네. 혹시 그 반도체에 대해서 혹시 어떤 분이 나오셔서 설명하신 적이 있나요? 여기. 저 약간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기는 그거. 네.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원자가 있으면은 그 전자들이 있는 그 궤도가 있잖아요. 네, 궤도가 네. 있고 우리가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올라갔다가 네. 떨어지면서 자기가 받았던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을 네.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 경우는 그 이제 반도체 두 종류를 붙여놓는 건데 하나는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는 뭔가가 있는 반도체가 있어요. P형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그 속에는 사실 전자의 빈자리인데 전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자가 없으면 플러스처럼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뭔가 빈자리들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쪽은 말 그대로 여분의 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N형 반도체라고, 네가티브, 예, 파지티브. 얘네 둘을 붙여놓게 되면은 적당한 방향으로 전압을 공급했을 때
빈자리를 찾아서 전자가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그 결합하는 에너지가 빛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밴드갭 이런 얘기를 혹시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밴드갭을 알고 있어요.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체이기 때문에 전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전자들이 꽉 채우고 있는 아래쪽에 준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가 에너지를 가질 수 없는 금지된 대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평상시는 비어있죠. 비어있다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전자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면서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LED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위쪽으로 전자를 공급을 해주고 아래쪽으로 전자의 빈자리를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공급되고 아래의 빈자리를 향해서 떨어지면서 채우게 되면은 이 에너지, 떨어질 때 에너지가 이제 빛으로 나오는 그런 그 원리를.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색이 바뀌는 건가요? 밴드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크게 떨어지면은 보라색, 자외선까지 갈 수가 있겠고요. 그게 작으면 에너지가 약한 적외선 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역시 그 빨주노초 파남보의 법칙을 따라서 예. 네. 되게 양자역학적인 느낌의 예. 양자역학이죠. 그렇죠. 네. LED는 양자역학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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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늘 쓰는 요즘 LED 흔하게 쓰는 거고 흔하게 듣는 이름이지만 이거는 물론 이제 엔지니어링이 됐으니까 쓰는 거지만 사실은 이 영역은 완전히 초기에는 진짜 과학 그 자체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양자역학으로밖에 안 됩니다. 네. 일반적인 다른 걸로는 전혀 안 되죠. 사실 저기 백열등을 만드는 것 같은 거는 에디슨이 과학자라고 할 수는 없죠. 뭐 이렇게 이것저것 갖고 와가지고 적동 500년 등장 인물 중에 가장 공부를 못했던 그 계속 갖고 와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다 가장 밝고 오래가고 하는 거를 쓰면 되는 거였는데 이 수준으로 가면 이제 이 기존의 정말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물리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예 지금 갈 수가 없는 방향이 된 거잖아요. 이제는 그럼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를 개발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지금 여기 제가 사진에 가져다 주신 이 세 분이 아마 공로자이신가 보죠? 아, 이 중에서도 네. 사실은 최초로 나온 게 빨간색이고요. 네. 이제 에너지가 약한 게 쉽거든요. 네. 빨간색을 개발한 분이 왼쪽 하단에 있는 홀로냐기라고 하는 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녹색과 노란색 LED인데 그거를 개발한 분이 크래포드라고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저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10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62년, 72년. 예, 저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네. LED를 가지고 백색을 만들려면 청색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청색이 필요하죠. 네. 빨간색, 녹색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청색이 나오기까지는 추가적으로 20년이 더 필요했었습니다. 1993년에 예, 93년에 네. 상용화된 제품이 최초로 나왔죠. 저거를 네. 개발한 분들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사무라고 하는 분이고요. 네. 나가야 해야 되겠죠. 일본 분. 저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나카무라 슈지라고 네. 하는 분이 또 이제 저 청색 LED 개발에 참여해서 네. 상용화를 시킨 분입니다. 네. 저게 저 다섯 분 중에서 이사무, 나카무라 슈지는 2014년에 노벨상을 이사무의 제자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분이랑 해서 세 명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섯 분들은 올해 엘리자베스 공학상 수상자들입니다. 올해. 네, 올해. 전부 다 LED 관련된. 네. 보시면은 왼쪽부터 시작하면은 빨간색, 녹색과 노란색, 그 다음에 청색, 마지막 분은 이제 공정 관련된 거를 개발합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17억 원인가? 이제 상금을 나눠. 사실 이거 굉장히 뭐랄까 에너지를 탄소를 덜 쓰는 광원을 발견을 한 거니 발명을 하신 거니까 사실 인류에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하셨다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유독 그 탄소 그렇죠. 문제 지금 네. 탄소 문제에 천착하고 네. 있는 최신자만 역시 네. 전 세계 발전량의 4분의 1 정도가 조명으로 가거든요. 거기서 뭐 효율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어마어마한 그래요. 이게 뭐 개인이 내는 전기 요금이 줄고 누구의 차원이 아니고 네. 사실 지구 전체와 관련된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청색 LED 지난번에 아마 노벨상 얘기 나올 때도 네. 사실 우리가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도대체 청색 에너지를 청색 LED를 찾아낸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뭐 사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죠? 나는 보라색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색 헬로판 질자 열심히 이것저것 하다 보면 네. 뭐 녹색 이건 뭐 빨간색 이건 무슨 뭐 금색 이건 다 나오지 않겠냐 네. 이런 식의 생각을 아마 저희는 나중에 설명을 들었지만 네.
일반적으로 과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런 게 노벨상을 받았다면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건 이제 흰색을 만들기 위해서 청색이 필요했고 그게 빨간색이 나온 건 1962년이고 그다음에 노란색, 녹색이 나온 건 1972년, 10년이 지났는데 그다음에 또 20년이 필요했다, 파란색이. 그래서 결국은 흰색이 나오게 된 것은 노랑, 빨강, 파랑, 녹색 등등이 잘 결합된 결과물로서 1996년에서야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빨강, 초록, 파랑이 합쳐진 예, 빨강, 초록, 파랑, 흰색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저 청색, LED, 빨간색, 녹색을 섞어서 흰색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데요. 네. 오히려 저기에 더 형광체가 들어갑니다. 형광물질이요. 왜냐면은 RGB LED 칩을 결합해서 만드는 거는 좀 비싸고 뭐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구동회로를 네. 따로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백색을 만드는 거는요. 청색 LED 칩 하나만 씁니다. 청색 LED 칩을 하나 쓰고 그 위에 형광물질을 덮어서 백색으로 변환을 시키는데요. 아, 제가 이거를 이게 이제 청색 LED인데요. 네. 얘네들을 가지고 LED다. 네. 예, 백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청색광을 흡수해서 빨간색이나 녹색빛으로 바꿔주는 물질이 필요하죠. 이게 형광물질인데 제가 가져온 이게 형광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청색으로 보이는데 네. 얘를 씌우면 이제 부분적으로 노란색이 더해지면서 네. 가운데 부분이 흰색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나는 전구 색깔을 원한다. 노르스름한 색깔이 좋다고 하는 경우에는 형광물질을 더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서요. 씌워주게 되면은 이때는 따뜻한 느낌의 전구 색깔이 나옵니다. 전구색이라고 소개하는 전구 색깔. 이거 하니까 그 이케아에서 파는 그 LED 전구 색깔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 LED 등을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형광체입니다. 형광체가 청색 LED 위에 코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청색빛이 나오면서 노란색이 더해져서 이제 백색광. RGB 다이오드 세 개를 꼭 해야 백색이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하면. 예. 이 베이스를 빨강이나 초록으로 해도 되는데 청색을 예.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게 형광물질의 특징이요. 강한 빛을 흡수해서 약한 빛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걸 받아서 파장이 긴 걸 내는 거는 엄청나게 효율적인데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간색 빛 광자 두 개를 받아서 청색 광자 하나가 나오는 건 가능하겠죠. 근데 그 효율이 예.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예. 그거는 상용화돼서 사용하진 않습니다. 예. 네. 근데 아까 그냥 좀 얘기하다 지나갔던 예. 것 같은데 왜 청색 LED는 그렇게 만들기가 힘들었던 걸까요? 아, 그 후보물질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뭐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징크 셀레나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아까 인간이라고 말씀하신 인간이 답이래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그 이제 질소랑 갈륨이 결합된 물질을 저 일본 사람들이 정말 집요하게 추구를 했어요. 추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실험을 수백 번을 하거나 하는 식의 엄청난 노력을 그 투여해서 성공을 이제 최종적으로 한 거죠. 그러고요. 사실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60년대 후반 70년대에도 연구했던 미국 회사가 있었습니다. RC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한 결과를 내고 전망이 약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에서 아 이거는 돈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사업을 접게 했어요. 연구를 접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어졌으면 아마 더 빨리 될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죠. 이렇게 LED가 이제 조명으로도 많이 쓰고 사실 주변에 이제 많이 등장을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CD TV 뒤에서 그 백라이트로도 활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LED 디스플레이라고 할 때는 LCD 뒤에 붙이는 거였지만 그것도 이제 직접 형광등을 하셨다가 네. LED로 넘어가게 되신 건데 LED 백라이트도 좀 개발을 이 점이 있으니까 LED로 갔겠죠? 네, 당연하죠. 어떤 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형광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은이 있어가지고 환경 친화적이지 않고요. 네네. 그런 문제도 있고 채팅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걔는 뭐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뭐 깨지면은 여러 가지 실내 상황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LED를 쓰게 되면은 효율이 좋습니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덜 먹고 TV를 훨씬 더 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형광 거의 100% 형광등이다가 100% LED인 시대로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됐죠. 네. 근데 앞에 그 와인잔 같은 건
아, 이거는 사실 제가 이 속에는 RGB LED가 들어있어요. 아, 형광물질이 네. 아니고요. 네. 그래서 켜게 되면은 네. 저희가 RGB를 바꿔 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다 켜면 흰색인데 빨간색만 켤 수도 있고 아~ 녹색까지 켜면 노란색이 되고 네, 녹색이 되고 하늘색이 되고 파란색이 되고 자주 되는 이렇게 네. 이게 사실은 디스플레이 원리입니다. 아~ RGB 화소 있잖아요. 화소 네. 구조를 얘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속에. 저희가 필립스의 조명기를 소개했던 네.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저런 식으로 색깔이 앱을 통해서 다 바꿀 수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제 같은...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그대로 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얘네들을 적당히 조합하게 되면 그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그 색 공간이 있는데 색 공간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죠. 네. 네. 아, 그러면 진짜 그 저가형 아까 말한 대로 이케아 가면 살 수 되게 몇 천 원에 살 수 있는 거하고는 아예 원리부터 다르군요. 이건 그냥 RGB가 다 들어 있는 거고 색깔이 바뀌는 거. 근데 그런 데는 그냥 그 파란색에 이렇게 형광 물질로. 네, 이것도 필립스 거긴 한데. 네. 얘는 속에는 청색 LED가 들어있고 네. 요 바깥쪽에 있는 게 형광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색깔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죠. 네. 청색 LED가 나오고 여기를 통과하면서 백색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네. 색 온도만 바뀐다라고 말하는 흑백, 흑백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아, 하얀 빛에서 노란 빛 사이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식으로 움직이는 전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색 온도만 바뀌는 조금 가격이 저렴한 네, 쪽으로 네.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아,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앱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컬러가 다 구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게 이제 다 이제 이런 LED 기술을 통해서 가능해졌고 또 청색 LED를 개발하지 못했으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디스플레이로 이제 좀 더 가봐서 네. LCD는 백라이트가 없으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LCD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LCD 폰 쓰다가 백라이트 나갔다. 맞아. 그러면은 액정이 이게 고장이 난 건지 백라이트가 난 건지 고민스럽다가 이제 왜냐면 백라이트 나간 거면 좀 싼데 고치는 게 액정이 다 나간 거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업체에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럼 아예 백라이트 나간 거네요 하면 이제 그때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거는 스스로 결국 디스플레이가 빛을 못 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네. 구분한다고 하면은요, 화소에서 직접 빛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타입이 있고요. 네. 아니면은 LCD처럼 뒤에서 빛을 받아서 걔를 이용하는 수동적인 입장의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자는 LCD가 대표적이고 전자는 OLED가 대표적입니다. 예.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LED를 이제 유기 발광 다이오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궁금한 게요. 네. OLED가 맞나요? OLED가 맞나요? 아, OLED... 아, 뭐 둘 다 부르는데요. 이게 네. 약간... 그 S사가 처음에 제품을 낼 때 아몰레드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치, 네, 상품명으로 네. 등록을 해버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학회에 가더라도 그냥 뭐 원래 이름대로 AMOLED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몰레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LED는 LD가 맞나요? LED가 맞나요? LED라고 보통 서양 사람들도 LED라고 하나요? 네, LED라고. 아, 네. 네. 왜냐면 레드제플린이랑 똑같은 결... 네, 레드제플린에서는 똑같은 철자인데 레드라고 네. 아, 네. LED입니다. LED. 네, 그렇군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랑 다를 수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 왔고요. 그럼 이제 LCD 이쪽은 비자발광 디스플레이니까 결국은 뒤에 뭔가 빛이, 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지만 요즘에 대세는 아무래도 이 발광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OLED는 그러면 이게 스스로 색깔도 내고 빛도 낸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까 제가 무기 반도체인 LED를 가지고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OLED도 사실은 그게 반도체 LED가 빛을 내는 방식이랑 거의 똑같은데, 뭐 거의 똑같은데요. 거기에 쓰이는 물질이 이제 무기 물질이냐 유기 물질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유기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게 네. OLED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유기 반도체. 네. 여기서 유기 물질이라는 건 원래 탄소 화합물을 말하니까. 네, 탄소 화합물에 벤젠린 같은 게 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벤젠 그런 게. 아, 무슨 벌레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상상하신 거 아닙니까? 벌레 유기 물 이런 거. 네. 박테리아. 빨간 풍뎅이, 파란 풍뎅이. 신비로운 바닷속 뭐 박테리아 이런 거. 네. 화소에 들어가는 유기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아까 전자랑 전공이 만날 때 내는 빛 에너지가 뭐 네.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디스플레이를 잘 만든다, 디스플레이 기술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잘하는 걸까요? 어려운 질문. 여러 가지를 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것이 이제 뭐 이제 회사 들 간의 기술 수준 차이라든지 이런 게 예. 주로 어느 부분에서 나는 건지 한번 그게 물어볼게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처음에는 초기에는 결국은 화질이죠, 화질. 그래서 색깔이 정말 풍부하게 구현이 되느냐, 밝기가 충분히 나오느냐, 동영상 같은 걸 봤을 때 이게 끌리면서 같은 게 없이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느냐, 이제 그런 화질 특성인데요. 사실 요즘에 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사이의 화질 경쟁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화질은 거의 뭐 대동소이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가격 싸움이 돼버리거든요. 공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LCD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뭐 중국은 인건비도 싸고, 그렇죠.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게 도저히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LCD 화면을 만드는 LCD 패널 사업에서는 철수를 한다고 대기업들이 선언을 한 상태고요. 단지 걔네들을 받아서 요런 완제품으로 만드는 거는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결국 거죠. 우리는 더 앞선 기술로 나가야 되는 거군요. 예, 그게 이제 OLED, 그게 OLED라든가. OLED. 아, 근데 그걸로 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썼던 그 PDP라는 게 있지 아, 않습니까? PDP 뭐 있습니다. 플라즈마, 상해되는 플라즈마라고들 하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기술인가요? 전혀 다릅니다. 아. 걔네는 쉽게 말하면은 형광등에, 아까 이제 형광등 얘기할 때 자외선 내는 게 안에 있고 바깥쪽에 형광 물질을 바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형광 물질이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다 섞으면 흰색이 나오는데, 빨간색 형광 물질만 바르면 빨간색이 나오죠. 같은 원리로 녹색, 그 다음에 파란색을 내는 형광등이 있거든요, 실제로. 있는데, 걔네를, 그 형광등을 화소 단위로 엄청나게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개의 형광등을 쫙 늘려서 RGB 형광등 가지고 하나의 화소를 구성하게 해서 걔네들로 색깔을 조절하는 게 PDP입니다. 그 가격에 팔았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마치 전미오파 그림 약간 그리듯이. 그런 아, 예, 근데 느낌. 이제 그 형광등이 사실은 그런 저런 형광등은 아니고요. 이게 유리 판때기 위에다가 격벽이라는 걸 이렇게 쭉 쌓아서 그 속에 가스를 일괄적으로 채우고 하는 것 등등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결국 화질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근데 화질은 굉장히 좋았어요. 아, 왜냐면은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브라운관 TV랑 비슷한 건데요. 전자청으로 형광체를 여기시키는 거잖아요. 브라운관 그렇죠. TV가요. 비슷한 방식으로 자외선으로 형광 물질을 여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PDP가 유행하던 때는 오히려 LCD보다 화질이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좋았지. 있는데, 워낙 전기를 많이 먹어서. 전기를 발열도 많이 전기, 예, 발열이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아주 도저히 얇게 만들 LCD, 수도 예, 없고. 뭐, 어느 정도는 얇게 만들 수가 있죠. 예. 근데 그건 오히려 형광등으로 화소를 구성하는 거래서 소형화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요, 저희가. 작은 디스플레이에 쓸 수가 없군요. 요즘 이야기하는 그 미니 LED, 뭐 마이크로 LED 이런 건 어떤가요? 아, 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는 이게 이제 여기에 아까 RGB가 모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LED 칩세 개를 모아서 이걸로 화소를 구성하는 게 마이크로 LED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수백만 개, 수천만 개 LED를 가지고 화소를 만들 수가 있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켜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의 상대적인 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거죠. 근데 얘는 문제가 그 수백만 개 LED 칩을 화면에다가 지금은 이렇게 옮겨 심어야 돼요. 그 공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량이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백만, 수천만 개를 그렇게. 그게 물론 이제 하나씩 하는 건 아니고요. 뭐 몇백 개나 몇천 개 단위로 몇만 개 단위로 이렇게 옮기는 건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런 공정상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금 판매되는 게한 1억 몇천만 원에서 2억 몇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대. 아, 그렇게 그렇군요. 주로 B2B 거래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미니 LED는 개념이 좀 다른데, 걔는 LCD TV입니다. LCD TV인데, LCD 화면의 뒤쪽에 LED 화면 백라이트에 LED를 몇만 개를 심는 거죠. 몇만 개를 몇만 개 심어서 단위로. 걔네들을 켜는 건데요. 그럼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저기 그 영상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저런 아프리카 초원 지역에 해가 지는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럼 지금 일반적인 방식은 백라이트는 항상 켜져 있고 앞에 있는 액정 패널이 밝기를 틀어막거나 밝기를 예, 그죠. 통과하게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건데요. 근데 저걸 저렇게 안 하고 몇만 개 LED가 뒤에 박혀 있으면은 LED를
앞에 영상 신호에 연동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무가 있는 데라든가 아래쪽은 LED를 거의 아예 꺼버리고 태양이 뜨는 지는 쪽은 LED를 밝게 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LCD 액정의 그 액정 모니터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그 까만색이 아니다 이런 맞습니다. 것을 극복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어두운 데서 보면은 빛이 새어 나오거든요. 새어 나오는데 저렇게 테크닉을 쓰게 되면은 까만 건 진짜 거의 그대로 까만. 리얼 블랙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고요. 그게 이제 OLED와의 경쟁에서 단점이었는데 그런 단점을 이제 보완을 하겠다는 면에서 미니 LED를 올해 이제 출시를 한다고 지금 준비. 그리고 제가 이 관련돼서 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왜 요즘이야 뭐 TV가 뭐 4K, 8K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지만 예전에 FHD 뭐 한참 이럴 때 그럴 때조차도 이 훨씬 작은 폰의 디스플레이가 그거보다도 더 이제 화질이 좋았던 그러니까 화소수로 따지면요. 그런 수준에 이미 도달을 하고 FHD면은 뭐 1920에 1080인데 이게 뭐 이미 2000을 넘어가고 가로가 그런 쉽게 생각하시는 거는 큰 쪽이 훨씬 더 화소도 좀 커도 되니까 훨씬 쉽게 만들 수 있고 이 작은 쪽은 훨씬 더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화소도 작고 근데 이제 그런 게 구현이 됐다라는 거는 이건 뭐 단지 이 폰을 만들던 쪽에 기술이 뛰어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술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인가요? 제 생각에는 뭐 이게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로 화소를 정하는 게 아니라 방송 규격에 맞춰가지고 정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방송 신호가 예전에 SD에서 HD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Full HD로 넘어오고, 지금은 UHD,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방송국에서 촬영하는 곳, 프레임이라든가 화소의 숫자, 뭐 등등과 연관돼가지고 TV를 만들어서 규격대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도 그 시절에 뭐 4K TV를 만들어 봤자 방송도 방송이 없고 없는 거죠. 예, 콘텐츠가 소스가 없는 거죠. 예, 없으니까. 콘텐츠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A사에서 만든다고 하면 A사에서 관련된 애플이라고 하죠 그냥 뭐 이름도 없이 네. 만든 애플에서 만든다고 하면 애플에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 자기네가 뭘 내부에 이 iOS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앱들을 이제 관련 회사들이 만들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방송 규격은 그거보다 훨씬 더 거시적으로 또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아 그런 문제군요 오히려 네, 또 있고 색도, 색상, 색 공간의 영역도 방송 규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SD, HD, 뭐 Full HD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떤 RGB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색깔을 구현하는가라는 것도 다 규격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내주신 거를 보면 OLED라는 것이 OLED 혹은 지금 199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만들어온 여기 뭐 삼성도 있고 소니도 있고 이런저런 회사들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의 OLED 기술은 어느 정도나 발전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K, 8K, 뭐 UHD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끔씩 이제 TV 전시된 데 가서 보면요. 이건 현실보다 이게 더 쨍하고 화질이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맞아. 있거든요. 때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현실은 저렇게까지 현명하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화질이 좋은데. 그러니까 OLED가 지금 얼마나 발전했고 OLED가 추구해가는 혹은 OLED가 아닌 다른 다음 단계의 다음 제너레이션의 기술이라도 추구해가는 방향이란 것들은 어떤 걸까요? 제가 OLED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이것도 좀 거짓말이 섞여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OLED는 기본적으로 자발광이라서, 아까 그 미니 LED 질문하셨지만, OLED는 자발광이기 때문에 뭐 완벽한 트루블랙을 만드는 게 가능하고요. 보통 우리가 디밍이라는 조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 OLED는 픽셀 디밍이 되는 거죠. 픽셀 단위로 갖다 끄는 거기 때문에, 화질이 뭐 당연히 LCD보다는 그런 면에서 우위에 있을 수가 있겠고요. OLED의 방향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상징적으로 두 개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폴더블 저희가 이제 만들어 주면 그릴 수가 있죠. 그게 OLED, LCD는 불가능하죠. 백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LG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는 그것도 1억대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롤러블 TV, 그것도 OLED입니다. OLED인데 기판을 유리 같은 건 쓰면 안 되죠. 유리를 쓰면 안 되고, 플렉서블한 어떤 이제 그 PI라고 하는 폴리미드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기판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유리도 굉장히 얇게 만들면 플렉서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롤러블 TV를 이제 만든다거나. 그 얘기는 기존의 TV라고 하면은 저희는 뭐 거실에 있는
딱딱한 사각형의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TV에 대해서 생각하는 폼팩터가 점점 바뀌어가는 시대에 살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숨어 있다가 말려 올라오는 TV라든가, 평상시에는 유리창으로 썼다가 밤이 되면 TV가 되는 세상이라든가, 막 그런 식으로 예, 폼팩터가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사실 예전엔 거실 인테리어에서 TV 차지하는 공간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아예 장이 있었고, TV장. 그리고 이제 브라운관의 그러네. 크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선 잘안 쓰긴 했는데, 프로젝션 TV 옛날에, 아, 그것도 이제, 네. 그거는 RGB 램프 3개가 이렇게 있으면 반사해서 비디오 스크린에 관광만 비추는 있었죠, 것이, 옛날에. 예. 그 프로젝터랑 다른 거예요? 같아요. 아니, 네, 근데 원리는 같은데 원리상으로는 같죠. 방향은 다르죠. 예. 근데 빈 프로젝터가 말하자면 아래에 있고, 걔를 반사해서 스크린에 쏴주는 그게 방식으로 한 나온 건데. 덩어리로 이제 TV처럼 아, 크게. 진짜? 왜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저도 이제 결혼할 때 샀던 TV장이 요새는 뭐 이렇게 쓸데없이 크지 이런 생각이 나요. TV 자체가 워낙 얇아지니까. 인테리어 자체가 TV라는 게 차지하는 공간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벽난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벽난로 불멍. 방송이죠. 뭐 1시간 동안 계속 벽난로 타는 것만 보여주는데, TV가 적을 때는 아무 의미도 없던 것이, 맞아. TV가 요즘 막뭐 60인치씩 막 쓰고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벽에다가 켜놓고 1시간씩 켜놓으면은, 실제 벽난로나, 물론 따뜻해지진 않지만, 실제 벽난로나 비슷한 정취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미 그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죠, TV를. 냄새도 좀 나고 그래야 될 텐데요. 예, 냄새는, 뭐, 사실 근데 탁탁 소리랑 이런 건 나요. 지글지글하고, 소리를 한 번씩 탁 내고. 튀기도 하고. 백 투더 퓨처 보면 그거 있잖아요. 그냥 창문이 다 스크린이잖아요. 아, 근데 그쵸. 그게 이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연결될 것 같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해외에 살았기 때문에 벽난로를 실제로 경험도 해봤고, 뭐, 그 앞에서 이렇게 캐롤도 부르고 해봤지만, 네. 벽난로는 훌륭하지만 단점도 정말 많아요. 그럼요. 그게 연기 청소해야 문제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은 그 기포 터지는 소리. 빡! 한 번씩 빡! 터져요. 그러면서 불이 팡! 튀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바로 앞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죽긴 않겠지만 깜짝 놀라긴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아궁이의 불안 때본이 도시 사람이. 벽난로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네. 아, 물론 이제 캠핑 가서 장작 이렇게 쪼개가지고 뭐 캠프파이어도 많이 해봤고, 여러 네. 가지 다양한 그 불과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보다도 방금 이제 그 벽난로 방송처럼 이제 조만간에 정말 TV가 더 커지면서 더 화질이 좋아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OLED 기술로 창문 대신에 쓰고 그래서 낮에는 창문으로 쓰다가 혹은 뭐 TV를 안볼 때는 창문으로 쓰다가 그 다음에는 TV로 쓸 수도 있지만 이걸 그냥 바깥에 다른 걸로 보이는 창문 같이 쓸수 있단 그럴 수 있죠. 말이죠. 네. 뭐 히말라야를 뛰어넘으면 히말라야 창문이 되는 것이고 뭐 무슨 바하마를 뛰어넘으면 바하나마 창문이 되는 것이고 눈 오는 풍경을 뛰어넘으면 눈 오는 풍경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결국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옛날 SF영화도 나지만 지금은 이제 현실화된 느낌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라든가 뭐 그런 것들 관점들을 많이 잡고 있겠죠? 네, 그럼요. 예. 네, 아까 질문하셨던 마이크로 LED를 판매하는 컨셉이 그렇습니다. 모듈 단위로 판매하는데, 너희 뭐 벽에 채우려면 몇 개나 필요하지? 몇 개를 이렇게 가서 배열을 해줄게. 뭐 이런 식입니다. 네. 예를 들어, 도배할 때, 아, 하지 말라. 그걸로. 도배할 때, 네. 자율주행차 같은 거에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있는 전면 창 대신에 뭐 그런 디스플레이를 쓰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그거는 같고. 실제로 적용하는 데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있겠죠. 약간 프로젝션 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렇죠. 네네네.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뭐 사이드미러 위에다가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차종도 있어요. 아, 네. 좀 저도 비싸긴 하지만. 봤어요. 네. 걔가 더 각도가 넓고, 이제 그 뒤에 있는 걸 네네. 다 비춰줄 수 있는. 네, 저도 그런 거본적 있습니다. 사실상 증강현실, 별도의 디바이스를 쓰지 않아도 증강현실처럼 되는 상황들이 되고 있는 그러네요. 건데요. 정말 증강되고 근데 한편에 보면 또 은근히 처리해야 되는 정보량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내비게이션 보면서 운전을 하면은 어떨 때는 근데 정말 옛날에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면서 운전했나 싶게 수시로 속도랑 뭐
몇 차선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심지어 막 약간 어떤 좋은 내비게이션은 여기는 예전에 장희빈이 물을 먹었던 곳으로 아, 진짜요? 진짜요? 사적이나 그런 중요한 무슨 이런 거 있으면 다 말해줘요. TMI네. 아, 저는 가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양갈래길 보여주면서 이쪽엔 얼마가 추가되지만 시간이 줄고 이쪽은 얼마입니다. 선택하시겠어요? 이러면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네가 알려주니까 네가 정해주면 안 되니 막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굉장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뭐냐면요. 뭐 이거랑 굳이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요. 옛날에 제가 63빌딩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IMAX 영화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디스플레이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뭐 그때는 기술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3D라든가 이런 거 가끔씩 이렇게 안경 쓰고 들어가서 보는 그런 걸 보면 이제 막 뭐 튀어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야, 신기하다 생각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실제적이라는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입체적으로 튀어나와야 하지만 이게 그래서 현실감이 드느냐 그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 편광으로 보는 그런 건. 근데 그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때 IMAX를 보면서 그 거대한 크기 자체만으로 그냥 입체 영상을 눌러버리는 그 현실감 있잖아요. 그 거대한 크기와 선명함으로 그냥 눌러버리는 보는데 야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입체적인 느낌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예전에 과천과학관 그 천체투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해서 아, 그렇죠. 네,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봤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앞에 스크린이 아무리 커도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끝과 이 끝이 보이는데 그 끝이 안 보이고 안 보이죠. 되게 멀미하고 네, 그냥 전체가 다 화면이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뭔가 몰입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 나온 것처럼 그 디스플레이를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거를 이제 창문으로 쓰거나 심지어 벽 사방에 벽을 다 발라버리고 원래 그 데스크탑 바탕화면을 월페이퍼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죠. 월페이퍼로 네. 그리고 바닥하고 천장까지 다 발라버려서 저기 이 디스플레이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공간 그러니까는 인테리어라는 것이 더 이상 덩어리진 물질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그냥 디스플레이로 인테리어 전반을 다 꾸며버리고 창으로 쓰고 그 다음에 TV로 보고 영화 보다가 또 무슨 경관 같은 거 좋은 거 띄워놓고 뭐 우주 공간도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그런 게 디스플레이의 좀 미래의 어떤 극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특히 OLED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금 OLED는 이거 만들 때 그 유기물질을 아래 놓고 뜨겁게 달궈서 날린 다음에 증착시키는 방식으로 만들거든요. 네. 그런데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고분자 폴리머 OLED 같은 경우는 아. 잉크젯 프린팅 기법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인쇄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도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그런데 그건 아직은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고요. 네. 그런 게 만약에 미래에 가능하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디스플레이를 내가 인쇄를 해서 갖다 붙이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런 거를 미래의 어떤 전망으로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아, 진짜 SF네요, 이게. 진짜 벽지를 디스플레이로 프린트해서 그렇지. 정말 벽지를 쓸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미래라고 하지만 이게 뭐 100년, 200년의 미래가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향유할지도 모를 그런 근미래이기 때문에 문방구에서 네. 시트지 팔듯이 디스플레이지 오리도 해가지고 OLED 한마 네. 말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꼭 그런 건데. 근데 지금도 LED 조명을 그렇게 길이로 끊어 파는 데도 아, 있으니까 뭐 유튜브하고 이런 용품 보면은 네. LED 뭐 30cm에 얼마 이런 식으로 네. 줄로 연결된 거를. 그러니까 롤로 만들어가지고 하기 예. 때문에. 네. 이미.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 여의도 63빌딩 건너편 쪽에 항상 보던 광고가 있어요. 삼성의 퀀텀 닷 디스플레이라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또 퀀텀하면 또 써먹어 보는구나. 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괜히 뭐 양자 뭐 어쩌고 뭐 양자 치료가 어쩌고 맞아, 뭐 이런 맞아. 얘기도 하고. 양자 치료. 양자 치료. 주 회사 앞에 있는데. 말이 그렇지 뭐 진짜 그럴까? 퀀텀의 오용의 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 양자점이라고 번역을 하던데요. 의미가 있는 예. 건가 보죠. 아, 그럼요. 지금 제품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 우와. 그런데 그것이 약간 실제로 약간 일어나는 드라이몬 같은 네. 드라이몬. 야, 뭐든지 아, 양자점을 가지고 왔는데. 네. 아, 우와. 예. 그 양자점은 사실 기능은 형광물질이에요. 형광물질. 아, 네. 그래서 블루 LED가 내는 빛을 받아서 빨간색으로 바꿔주거나 녹색으로 바꿔주는 그 양자점이란 물질을 네. 필름으로 만들어서 백라이트에 집어넣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의 백라이트는 백색 LED가 들어가는데 네. 지금 이 경우는 청색 LED를 박아서 청색광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적색, 녹색 양자점 필름을 올리는 거죠. 필름을 양자점이라고 올리게 뭐죠, 근데? 아, 양자점은 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나노반도체입니다. 나노반도체. 예, 나노반도체고요. 점점 미국으로 사실, 빠지는. 아, 눈에는 안 보이는데. 네. 와. 계속 감탄은 하는데 이제 뭔지 정확히 얘는 공 모양의 나노반도체입니다. 사이즈가 네. 수 나노미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특징이 일반 반도체보다는 원자 쪽에 가깝죠. 원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핵이 있고 네. 에너지 준위를 가진 전자들의 궤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를 주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특정 색깔의 빛을 내는 거죠. 아니, 그 크기의 반도체를 공학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단 말인가요? 네, 네. 뭐 굉장히 쉬워요. 진짜 쉬워. 네, 네. 화학적인 솔루션 방법으로 만드는데요. 아, 네. 저희는 지금까지는 저기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라는 데서 공급받아서 썼는데 이게 네. 이제 그건데요. 저희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노미터보다는 훨씬 커 보이긴 하는데요. 아, 이건 왜냐면은 이 양자점을 그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 네. 필름으로 가공을 해야죠. 아, 네. 필름으로 가공된 걸 제가 일부러 이렇게 뜯어가지고 아, 네. 보여드리려고. 오, 이걸 이렇게 이거를 네. 청색을 만들고 올리면은 녹색빛이 좀 나죠. 오, 네. 녹색빛이 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빨간색빛이 아, 이거 꺼졌구나. 이렇게 해서 빨간색 빛이 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눈이 부실 지경인데요. 아, 네. 청색광을 신기하다. 흡수해서 네. 그 빛을 녹색이나 빨간색으로 바꿔지는. 그러니까 이게 화면으로 이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니 빛나는 곳에 이런 거 갖다 대면 색이 바뀌지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가 더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 네. 눈 부실 정도인데요. 뭐 필름의 일부를 떼오긴 했지만 이게 양자점을 코팅해 놓은 적색 필름이고 이게 청색 아 저기 녹색 필름이죠. 이게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LCD도 아니고 LED도 아니고 아, LCD입니다. LCD. LCD니까요. 아, LCD라고 네. 말해야겠군요. 네. 네. LCD인데 백라이트 이렇게 왜... 만들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아, 그 중요한 질문.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형광 물질을 쓰는 백색 LED에 비하면은 녹색과 빨간색의 색의 순도가 올라갑니다. 색의 순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술로 비유하자면은 채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색상의 채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더 순수한 빨간색, 순수한 녹색을 만들 수가 있죠. 네. 그 상태에서 걔네들을 조합하게 되면 자연에 있는 색깔들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화면상에서요. 네. 예를 들자면은 그 가을철에 진홍색, 단풍 색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양자점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가 있죠.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LCD인데 줄여서 이 퀀텀 다 디스플레이를 QLED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예, 퀀텀 다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어넣긴 했지만요. 실제로는 네. LCD TV이죠. 네. 여기서 LED는 오히려 다시 백라이트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혼동스러운 거예요. 네, 같은 맞아요. LED로 말을 해도 네. 사실 일반 LED TV하고 OLED TV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걸로 뭐 8K. 8K까지 예, 상당히 판매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LED TV는 그냥 백색 LED를 쓴 거고 QLED TV는 퀀텀 닷 백라이트를 쓴 거고 미니 LED는 뭐 백색 LED나 퀀텀 닷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그 LED의 숫자를 몇만 개로 늘려서 그 아까 디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훨씬 자연스러운 영상을 와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네. 그럼 이게 결국은 궁극의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아까 뭐 벽에 붙이고 얘기 했지만 그 차원을 떠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8K 얘기하는데 뭐 인간의 망막수가 정확하게 인간의 망막의 뭐 소자라고 개념은 좀 웃기지만 인간의 망막의 신경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막 아예 넘어서 버리는 그런 수준의 기술을 일까요? 궁극의 디스플레이란 건요? 그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사실은 네. 그 망막의 그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이상 높여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긴 한데요. 네. 근데 또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레티나급보다 화소수를 늘리면 화질이 더 좋아진다 그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위쪽으로도 있긴 한 네. 거죠. 네. 그게 참 궁금한 건데 예. 그러면 엔지니어링 관점에선 화질이 좋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맞아요. 아,
되게 답변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엔지니어 생활을 좀 했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밝기, 색상, 특히 동영상의 화질, 뭐 얘네들을 볼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시야각에 따른 특성 변화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시야각을 바꾸더라도 화질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부를 들어가면 또 복잡한 요인들이 있는데 밝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해당되는 디스플레이가 낼 수 있는 최대 밝기, 최소 밝기 사이를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러 뒤에 백라이트 같은 걸도 조절을 해서요. 밝은 데를 더 밝게 하고 어두운 데를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기의 HDR이라는 네, 네. 아, 하이 네. 다이나믹 네. 네. 뭐죠? 뒤에 아, 레인지, 레인지. 네. 그거죠. 그래서 굉장히 밝은 그 뭐 태양을 배경으로 하는 밝은 화면에 이쪽에 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뭐 사진으로 찍으면 두 번 찍잖아요. 그 밝은 쪽, 어두운 쪽 찍어가지고 조합을 하는데 그거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밝기도 밝은 데를 더 밝게 만들고 어두운 데를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화질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자면은 밝기를 그런 관점으로 더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색상을 실제 자연에서의 색상을 거의 뭐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쪽. 그리고 이제 시야각이라든가 동영상의 화질. 뭐 그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모니터를 사다 보니까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반응 속도인 거거든요. 뭐 6ms니 무슨 밀리세컨드 개념으로 나오는데 그 반응 속도는 뭐에 대한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실 그 반응 속도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게 속에 있는 액정 분자입니다. 액정이라고 하는 게 고체와 액체의 중간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수족관에 가시면은 그 물 속에 둥둥 떠 있는 해마 있잖아요. 네. 길쭉한 해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게 액정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런 물질이 그 사이에 들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걔네가 점도를 가지고 전압을 인가해도 바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뭐 움직일 때 걸리는 시간과 관련된 반응 속도가 빠를수록 좋은 거겠죠. 네, 당연하죠. 네. 이제 영상도 그렇지만 특히 게임하는 분들은 그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반응 속도가 느리면 나의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요 항상 느꼈던 게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디스플레이가 지나치게 쨍쨍해서 비현실적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을 구현한다라든가 이런 얘기들 하는데 대부분 이제 영화나 TV 같은데 혹은 뭐 심지어는 가장 대표적인 게 TV 가게 파는 데 갔을 때 이제 맞아. 샘플로 걸어놓은 무슨 꽃이라던가 뭐 튤립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자연 뭐 이런 건데 음식 이런 거 네, 음식 그런 거 근데 이걸 보면 부자연스러웠어요. 너무 그쵸. 쨍쨍하고 색깔이 너무 화려하게 너무 강하고 진하고 해서 오히려 약간 CG에 가까운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이런 식의 질문들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분들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저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일부러 건가요? 채도가 엄청나게 엄청 높은 장면들만을 거기다 띄워넣어서 예,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네. 네, 뭐 실제로는 예. 네. 와 진짜 선명하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그거 사면은 집에서 그렇게 선명하지 않거든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장면들 중에서는 그렇게 채도가 높은 그렇죠. 장면이 되게 네. 많지 네. 않거든요. 네. 그래서 더 네. 이제 눈에 그리고 프레임도 일부러 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이 프레임 원래 30프레임짜리인데 그 사이 프레임을 이제 그 넣어주는 거예요. 내부에서 계산해서 넣어주죠. 네. 계산 알고리즘 네. 칩이 들어가 있어서요. 네. 사이 사이를 앞쪽하고 뒤쪽을 이제 봐가지고 그 사이에 어떤 그림이 들어갈지를 계산해서 프레임을 두 배 뭐 이렇게 늘려주더라고요. 그건 약간 그런 뭔가 시연에 딱 그 네. 최적화된 화면을 보여주니까 그게 되게 막 강하게 느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이제 점점 커지고 점점 화려해질 것이고 점점 빨라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벽에 다 도배가 될 것인데 말 그대로 도배 도배 이러는 과정에서 아까 블루라이트도 나왔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꼭 좋은 쪽에 영향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무슨 뭐 심리적 영향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무슨 영상만 보고 있다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항상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라든가 근데 뭐 진짜 항상 빛이 오고 진짜 그렇게 있는. 되면 천장을 진짜 막 우주로 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 그러니까. 별이 빛나고. 병원 요즘 병원에 이제 위에 디스플레이를 달아놓고 아래 검사받는 환자들이 어떤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화면을 띄우는 그런 것들이 있죠. 실제로는. 네. 저기 할 때 저 수술할 때 가상현실 같은 거 쓰려는 생각들도 있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네. 아니 수술할 때 그게 뭐냐면은 수술을 받는 사람이 가상현실 장치를 통해서
아까 똑같은 거야. 천장의 조명, 저 천장의 디스플레이라는 거랑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가는 그 마취를 안 전신 하고? 마취 경우는 아니겠지만 물론 이제 부분 마취를 하거나 뭐 이런 그 그런 처치를 받는 경우에 그냥 뭐 디스트랙트 시키는 거지 일종의. 이거 관우가 바둑 두듯이. 네, 관우가 바둑에 깊이 빠진 나머지 뼈를 VR 긁어내는 바둑. 거고.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오늘 해주신 얘기가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훌륭하게 이 빛의 핵심 책에 들어있는 건가요? 네. 네. 자세한 참고 문헌까지 다 있습니다. 참고 문헌까지 다 네. 들어있고, 예, 여기 칼라네요, 내부가. 사진도 다 칼라고. 칼라죠. 칼라예요. 네, 칼라죠. 칼라예요. 예. 저도 이책 다는 못 봤지만 꽤 봤습니다. 괜히 이러는 거예요. 되게 자,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지만 이제 아까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빛이라던가 또, 눈, 또 조명. 이런 것까지 다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이 얼핏 생각하다가 정말 딱 1분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분야, 진짜로. 그 분야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뭐 정리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빛의 현상이라는 게 그냥 지나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워낙 이제 그 우리한테 친숙한 물리적 현상이니까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계 또 까놓고 보면 모르는 것도 많고 네. 굉장히 신기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무지개는 항상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하늘을 보게 되면 이런 무지개도 있고 무지개 위치가 저 위에 떠 있는 것도 있고요. 엄청나게 다양한 무지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게 흔하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가 의식을 못해서 못 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더잘 공부하고 잘 알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인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을 알게 되면 더 알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오늘 과학하고 앉아있나에서는 우리가 늘 하던 내용이 아닌 늘 하던 그 무슨 천문학이니 뭐 블랙홀이니 뭐 양자 영상이니 양자 가끔 나오긴 하지만 예. 무슨 상대성 이론이니 이런 따분한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왜 비하하시는 책, 거죠? 책에도 천문학 얘기 되게 많이 네. 나와요. 아, 네, 오늘 이거 그렇군요. 물량 얘기도 많이 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물리에서 보면 진짜 그런 부분도 저도 이제 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닌데 네. 연구하는 그 비중으로 따지면 사실은 좀 작거든요. 실제로 응집물질이라든가 이제 공학 관련된 물리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저처럼 재미없는 사람 말고 재밌는 분들을 아유, 모시면은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의 물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또 상황이 좀뭐 대중을 상대로 하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 특성상 천문학이라든가 이론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쪽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리학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제 그런 쪽보다는 지금 오늘 얘기해 주신 이런 쪽이라든가 좀 다른 분야들, 뭐 응집 관련된 그런 쪽을 다루는 쪽이 사실은 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일상생활의 과학 이런 걸 중요시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블랙홀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늘 블랙홀에서 언제 발전이 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매일같이 사용, 그야말로 매일같이 쓰고 있는 디스플레이 조명 관련된 얘기를 그 바탕에 이제 과학을 연구하시고 또 공학적인 연구들도 많이 하시는 거죠, 결국은. 예, 예. 퀀텀 다슬 이용해서요. 조명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퀀텀 닷 조명에도. 조명. 예. 그러면 뭐 식물 생장용 특수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거든요. 이게 기술이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진짜 퀀텀 닷으로 만든, 뭐, 형광등이 말이 안 되는 거네요. 퀀텀 닷으로 만든 조명을 쓰거나, 뭐, 8K OLED 영상을 즐길 수 있지만, 사실, 조명은 어디나 필요한 건데, 조명과 관련된 적정 기술이랄까요? 그런 부분들도 한편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자꾸 막 환경 걱정하는 건 최팀장님 목소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네, 다 근데 걱정해야 아까 됩니다. 얘기를 듣다가도 생각이 난 게, 예를 들어 뭐, LED를 썼을 때 백열전구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10배, 20배 좋아진다고 해도 우리가 조명의 개수를 10배로 늘리면 사실은 아, 쌤쌤이거든요. 그렇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맞아요.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집에 전구 LED로 바꾸고 이제 백열등이 하나도 없지만 자기 전에
핸드폰 충전하고 아이패드 충전하고 노트북 충전하고 하면 과연 이렇게 에너지의 총량에서는 뭐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있는가? 사람이라는 게 왜 예를 들어 뭐 에너지 효율이 두 배 좋은 엔진이 나왔다 예를 들어 네. 그러면은 두 배로 밟고 싶지 그렇죠 그런 거죠 아 이제 아끼게 됐네 이런 네 그리고 그리고 뭐 에너지 효율이 10배 좋아졌다 하면 10배 밝히고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과학기술의 역사예요. 이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조카 신발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책상 위에 가서 충전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신발이 이렇게 밟으면 빛이 나오게 하는 신발을 충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USB 충전? 네, 네. 그 신발 저희도 있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그거 그 신발에다가 그거 네, USB 꽂아가지고 충전하고 있으면 되게 21세기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기껏해야 불 정도 나오고 네. 이렇게 밟을 때 뭔가 좀 더 엄청난 기능을 내줄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뭐 기술의 진보와는 큰 상관은 없지만 그냥 한번 마지막에 생각해 보시자는 뜻에서 네. 조명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 이 제3세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력 공급도 안 좋고 네. 아무리 효율이 좋아져도 집에 전기 자체를 못 들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업데이트까지는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만 그 페트병으로 주간 조명을 하는 일종의 적정 기술 같은 것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해요 원리는 그냥 페트병 잘 비워서 물 담고 물 뭐 썩으면 안 되니까 표백제를 좀 넣은 다음에 천장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이제 페트병을 반만 들어가게 끼우는 거죠. 그러면은 밤에는 소용이 없긴 한데 낮 동안에는 그 2리터짜리 페트병, 그 큰 우리가 보는 콜라병 같은 거 하나를 천장에 달아놓으면 대충 백열 전구 기준으로 한 40에서 60와트 정도 꽤 쓸만한 거죠. 그래서 네. 태양빛을 산란을 시켜서 네. 이 실내 조명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비슷한 게 뭐 요즘 학생들은 MT 같은 거 가면 조명 없으면 바로 핸드폰을 엎어놓고 핸드폰 불을 켜고 이 위에 생수병을 올려놓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산란이 되면서 램프 같이 되는데 관점에 따라서는 발명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이 브라질 분이 알프레드 모저라는 분이 개발을 했고 이거를 또 필리핀의 어떤 시민운동 단체 같은 데서 운동, 사회운동 같은 식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름도 뭐 리터 오브 라이트, 그러니까 뭐 1리터 물병으로 조명을 한다. 이런 식의 운동을 만들어서 뭐 펀드레이징도 하고 일단 도시 빈민들이 전기료를 조금 아끼면서도 집안이 너무 깜깜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직접 만들려면 사실 말은 쉬운데 천장에 구멍을 뚫으려면 뭐 비 오면은 방수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기술로 약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항상 적정 기술의 딜레마가 이거라도 있으면 없는 것보단 나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생 이걸 쓰면서 친환경적으로 사십시오. 이럴 수도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것이 뭐 어떤 오늘 말씀을 나눈 하이테크랑 하이테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지금도 세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기술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개발되는 기술들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뭐 너무 이렇게 훌륭하게 끝내면 안 된. 잘 끝까지 네. 잘해주시고는 마지막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당연한 얘기고 발전해왔고 그리고 기술을 발전시킬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많아지고 쓰임새도 많아지고 어떤 면에서는 욕망도 많아지고 이게 서로 간에 계속 상승작용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우리는 이제 이런 교수님, 고재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정말 디스플레이로 도배를 할 수 있는 네. 진짜 월페이퍼 네. 진짜 월페이퍼 네. 장판도 깔 수 있는 네. 와 그럼 진짜 좋겠다 진짜 좋겠다 이렇게 막 은하수에서 헤엄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 물론 이제 이게... 바닥에서 뛰지 말라고 아 그치 바닥에서 깨진다 구들장 깨진다가 아니라 이제 LED 깨진다 네. 퀀텀 닷 깨진다 그런 시대에 기술적으로 도달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기술, 항상 그렇죠. 기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걸 다 할 수 있느냐. 역시 그 가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뭐 옆집에 갔는데 옆집은
천장까지도 디스플레이인데 우리 집은 왜 벽만 디스플레이야? 이런 상대적 박탈감. 네, 이런 네. 얘기할 때 되게 재밌는 점은 파토님의 이 연기 시도. 철없는 네, 네. 어린이를 방금 연기하셨어. 네, 아, 뭐 농담과 찬 얘기지만 네. 사실 뭐 적정 기술 얘기도 나왔었지만 이런 식으로 기술이란 게 발전해 가면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제대로 공정하게 배급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이제 물리학자이신 교수님께서 고민하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또 생겨나는 기술들을 점점 향유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즐겁고 또 보람차고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먼 거리 와주시고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심지어 실험까지 해주신 네, 한림대학교 나노융합스쿨 고지연 교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삼태성즈 이번에는 저희 메타버스 특집으로 모두가 좀 관심 있는 특히 주식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하지만 주식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의 본질과 기술 관련해서 네. 관련,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네. 관련주 정도는 찍어주시지 않고 테마주 아, 아마 아니실 것 같은데 네. 네.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네. 삼태성즈에서 진짜 제대로 된 테크 얘기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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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